파이널 판타지 3 이어서 가야죠. 저번 시간에 할머니한테 길이 열어졌었죠. 근데 저번 시간부터 뭔가 레벨이 좀 밀리는 것 같았는데 고전을 좀 했잖아요. 제가 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여기저기 특히 세던데. 그리고 법사가 저번 시간부터 너무 약하더라고요. 밥값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때려 그냥. 너무 세졌어. 쟤네 아이템 나오고 특히 아이고 뭐야 잠깐만요. 도적이랑 성의 용기사가 아이템이 나오고 너무 세졌거든요. 지금 다른 애들 좀 꿀리기 때문에 쟤네들에 비해서 아 이거 좀 좋지 않습니다. 얘네 지금 경험치가 얼마나 남은 거지? 25,000. 지력 43. 지력이 독보적이긴 하다. 와 얘는 왜 이렇게 세 보이지? 초록색이 많아서 그런가? 갑시다. 어디 보자. 지금 처음 오는 데죠. 두 군데 길이 있네요. 들어가 보죠. 가까운 데부터 가는 걸. 어 여기 뭔가 수상한데? 수상한 안 수상하고. 제 유희왕에서 본 것 같아. 생긴 거. 아 나도 한 명을 죽여야 돼. 이러면 안 돼. 나도 한 놈 잡아야 돼. 아 뭔가 이상해. 뭔가 쟤네가 좀 빠른 거 보니까 지금 내가 레벨 좀 안 되는 것 같거든 쟤네에 비해서. 징식하지 마. 징식하지 마. 경험치 더 주던가. 때려봐. 어, 이번에 우리가 다 빠르네? 어, 저런 거 인정이죠? 어, 니가. 야, 광역 퀘스트. 솔직히 그렇게 필요할까? 보스전이면 좋을 것 같은데. 딜을 넣어주지, 그냥. 어, 4,000, 5,000 길. 엄청나게 많이 주네요. 할머니가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백마법상가봐 할머니. 상자다. 리플렉트 메일. 저거는 뭐 반사하는 메일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아! 아까 이거 댓글 보고 알았는데 백어택이 되면은 진영이 바뀐대요. 지금 법사랑 법사가 앞으로 나와있고 전사가 뒤로 빠져있죠. 이거는 아니야 이래도 이기겠지 믿어 나는. 쟤는 날아다니는 적 판정. 아, 야! 어우, 야, 세다. 어, 세네? 어, 앞에 있어서 그런가? 엄청 세다. 블리자드, 그냥 블리자드인데. 그냥, 그냥 용이라서 불에 약, 얼음에 약한 건가? 유... 포켓몬처럼? 열심히 싸워주시게. 믿고 있네. 백어택 당하면 진짜 위험하구나. 몰랐어요 저 백어택을 되면은. 몰랐습니다. 뒤에 있으면 좀 덜 들어오고 그런 게 있나봐요. 궁수가 그럼 되게 좋은 거다. 궁수는 뒤에서 쏴도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이템이 좀 아이템빨 게임이라서 이거 되게 좋은 건지 모르겠네. 어 이제 이동하는 거네. 혹시 숨겨진 거 있나 좀 찾아봐야 되나? 이번에도? 아 뭐야. 잠깐만. 내려가는 길도 있고 이거 뭐냐? 좀 많이 깬 다음에 완전히 떠날 때쯤 되면 숨겨진 방을 찾아보죠. 남은 건 내가 눈치껏 찾는 걸로 하고 너무 다 보면서 하면은 조금 여행하는 맛이 없으니까. 아래 내려왔는데 길이 더 복잡한 건가요? 아씨 잠깐만. 아, 왜 이렇게 복잡해? 아, 왜 이렇게 복잡해? 바깥에 일단 들어가지 말고 들어가는 데가 저 위층에. 아 얘가 얼음이 약하네. 위층에 세 개 있었고 밑에 지금 하나 봤죠. 그러면은 들어가지 맙시다. 길을 좀 파악하고 이동하죠. 두 번째. 아 여기 너무 많. 하나 네 번째. 아 이거 위층부터 봐야겠다 이러면. 계속 내려가는 거네.
이거 이 정도면 증식하기 전에 잡겠네? 뭐 할 건데? 헤이스트! 아, 쟤네 상대로는 헤이스트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어차피 잡을 것 같은데? 야, 빨라져서 그런가? 엄청 센 것 같네요? 근데 보스전쯤 되면은 케어리랑 이제 블리자드가 더 이제 1레벨 마법은 안 쓰니까 이런 거 평타로 쓰겠습니다, 그냥. 이거 회복시켜주는 기능 같은 거 없나? 원래 있는 거 아닌가? 나 있는 걸로 아는데? 조금 비싼 그 물약 같은 거 먹어서 회복하는 거 아니었나? 3에서는 없나 봐요. 뭐 아직까지도 안 나왔으니까. 마법 회복, 마력 회복약 같은 거는. 그리고 물리 데미지가 너무 세. 에바잖아, 이거는. 여기서 제가 내려왔죠? 아, 근데 여기는 중간에 한번 봐야겠다. 일단 대안하고. 너희가 갇힌 애들 아니야? 왜 이렇게 유적에서 발견된 그림에는 모두 거대 함선으로 보이는 게 그려져 있어. 상인들은 고대 유적에서 검과 갑옷을 도굴해서 팔고 있어. 오, 이 고대 유적의 상상을 초월하는 무언가 있는 것 같아. 아, 여기 그럼 상점에서 있는 상인들이 유적에서 도굴해서 판 거였어? 아, 제가 만든 게 아니야? 뭐야 여기는? 어, 쉬는 데네. 상점도 있어. 야, 얘네 유적에 갇혀있던 거 아니었나요? 이상한 이상한 바위 때문에 못 나오는 거 아니었어? 이렇게 있어도 돼? 숙박료 200길입니다. 어, 싸네요. 저 할머니가 길 열어줘서 여기서 사나봐. 잘 잡고. 어, 깊숙한데 뭔가 강력한 게 숨겨져 있다고 하다다다다다다다. 아, 이거 왜 이렇게 뚫려있는 것처럼 생겼지? 뚫려있는 것처럼 생기지 않았나? 아닌가? 아, 강박증 걸렸어. 여긴 뭐하는 곳인가. 어, 무기 상점이다. 야, 프로테스 효과라고? 야, 검이 되게 좋은 게 많네요, 이것저것. 제가 잠깐 멈췄습니다, 소리. 허, 방송이 잘 켜졌나 확인 좀 하죠, 잠깐, 중간에. 프로테스, 그리고 블러드 랜스는 저번에 얻었는데 데미지가 좀 낮아서 흡혈 효과가 있는 랜스였나요? 되게 좋아 보이는데, 저것도. 야, 저런 걸 팔면은 그냥 창자비로 하는 게 세겠다. 창자비가 센 것 같은데, 이러면은? 메두사의 말. 석화 효과 있고. 데미지도 세네. 야, 근데 이거밖에 이렇게 안 팔면 바이킹은 어떡하냐. 바이킹 처음에 좋은 거 주더만. 이거. 이거. 이거 나 특모업사를 저걸로 바꿔야 되겠는데. 이제 마법 쪽으로 능치가 올라갔으니까. 계속 얘로 하죠, 법사로. 도중에 바꿀 수 없지. 다이아 실드, 다이아 투구, 백의 로브, 흑의 로브. 오! 오. 다이아 메일 있는 거죠? 그냥 다이아 메일 입어야겠다? 괜히 뭐 마법 반사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리플렉트 메일이 더 좋은 것 같은데. 다이아를 입죠, 그냥. 드래곤은 별로죠? 다이아 두 개나 있는데. 그리고 우리 법사들도, 법사들 너무 약했고. 드디어 제대로 된 거 입네요. 아유, 진짜. 31. 깃털 모자, 다이아 팔찌. 아, 수호의 반지가 더 세구나. 좋은 거였네. 아, 법사 아이템 좀 줘. 야, 저장 어디서 하라고 이렇게 저장하는 데가 없냐? 나가서 저장하고 와야 되나? 아씨. 아, 나가 저장하고 오자. 아, 괜히 꼬일 것 같으니까. 어, 이거 아이템도 거래했고. 어, 이거 너무 심하네. 중간에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되지, 구조를, 맵을. 이거는 다소 걸려도 저장하고 오겠습니다. 안에서 저장을 시켜주던가. 나 이거 열었는데 뭐 할 말 없음? 아, 이거 대서 똑같네. 메워져 있어. 갈 수 없다네. 과거의 잔재 같은 건가 봐. 저장.
로브는 나왔는데 무기는 안 나온 거 정말 역겹네요. 흑의 로드 이런 거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백일 로드 그런 거 나와줘야지 나도 이제 좀 가벼운 마음으로 말이야. 여기 상점이었던 건 되게 좋네요. 와, 너무 뜬금없이 상점이어서 깜짝 놀랐다. 밑에부터 하겠습니다. 뭐 어디가 진짜 길인지 모르겠고 숨겨진 거 있을라나? 너무 맵이 에반데? 혼내줘 혼내줘. 야 세다. 저 공리르가 저게 진짜 엄청 센 건가 보네. 공리르가 더 나은 거 보니까 뭔가 다른 직업 무기 나올 것 같은데. 상자 있네요? 검은띠 도복 저건 몽크 거겠죠? 아 다른 직업 줄 거 없는데. 야 이거 백마법사 정마법사로 바꿀까요? 아 근데 지금 너무 고레벨 회복마법이 7000. 아 얘 서치를 써야 되니까 서치 쓸 수 있나? 좀 보자 좀. 아 장비가 너무 구려. 아 자 이거 말 마법 5레벨까지 쓸 수 있다 그랬죠? 레이즈 라이브라 쓸 수 있네. 레이즈가 부활. 에어로가 필요 없고 석화제 필요 없고 헤이스트는 좋을 것 같은데 필요 없을 것 같다 솔직히 말해서. 레벨 빨로 믿을 수 있을 것 같고 케알가가 좀 좋죠. 야 에즈나는 솔직히 하고 싶은데. 그럼 이거 정마법사로 좀 키워볼까?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은 정마법사가 낫겠다. 회수가 좀 줄어들 것 같긴 한데 장비가 있으니까 정마법사로 가죠. 호비시는 용감한 정마법사가 되는 거야. 새로 켰는데 같은 직업으로 하면 재미없잖아요. 정마법사 백마법사 몇이냐? 아 19야? 정마가 더 높네. 야 마법에서 확 준 것 봐. 와 너 매일 이거 야 너 매일 리프렉트 매일 껴버려? 아니야 이거 껴. 얘도 54면 꽤 높죠? 아까랑 똑같은 것 같은데? 브레지팡이, 디펜더, 프로테스 효과. 쌍검을 가느냐 방패를 올려서 탱을 세우냐인데 쌍검으로 가는 게 낫겠지? 무기 사러 가자 그러면. 생각보다 백마법이 상위마법이 매력이 없어. 상태 이상 회복 같은 게 있으면 어떡해. 때리고 나머지는 똑같지 뭐. 아 데미지 너무 나죠. 이지스 방패 생긴 것 좀 봐요. 아. 뭐가 저래 맛있어 보이잖아 너무. 무기 쪽으로 가서 사옵시다. 방패는 필요 없겠지 굳이? 그리고 앞으로 보낼까요 아싸리? 디펜더를 사고 장비 쪽으로 가보자. 방어구 쪽으로 가서 방어력이 너무 밀리니까 지금 법사보다 낫죠? 그럼 법사만 뒤에 있는 거네 지금은 이제. 다이아 메일을 못 끼는 게 너무 크다. 장갑도 못 껴. 진짜 좋았는데 뭔가 지금 와서 보니까 별로 아닌 것 같아. 일단 때릴 거면은 190이고 아직 크리스탈 하나 남았잖아요? 상위 직업이 나오겠죠? 아 너 진짜 애매하다 호빗이. 역시 만능 애들이 안 돼. 초반에 만능일수록 뒤로 가면 안 돼. 우리 흑마법사야말로 대기만성형이야. 보여줘라. 회복력도 좀 떨어졌을 것 같은데 왠지.
근데 프로테스 효과가 있습니까? 프로테스 효과의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좀 볼까? 아 이거 다 레벨업 했네요. 아 그래도 방어력 상승시키는 마법이 걸리면은 아 뭐 이펙트는 안 떠도 걸려있는 상태라는 거겠죠? 이펙트만 없을 뿐? 믿겠어. 잘 버텨줄 거라고 믿어. 흑마법사 혼자 뒤로 가 있는 게 너무 매력있어. 이거 지금 포지션이 홀리 야 저거 뭐야. 야 저거 백마법 데미지인가 봐. 데미 세 보이죠? 아 저거 보니까 좀 땡기는데 갑자기. 근데 에어로가 데미 생각하면은 저렇게 안 뜰 것 같고. 아 상자했네요. 차크라밴드나 몽크 거겠죠? 볼 것도 없다 이 디자인부터. 아 몽크는 좀 분위기를 깬다. 분위기를 깨네 좀 직업이. 다행히 뭐 내부에서 뭐가 있고 그런 건 없고 아이템 하나씩 나오는 건 좋네. 야 괜찮은데 데미지 오 센데. 약간 제가 나이트는 아 나이트는 탱커였으니까 1레벨밖에 못 썼죠. 아 나이트가 한 3레벨까지만 써도 조금 써볼텐데 3레벨 오바구나. 아, 5레벨이 한계지. 5레벨이 룬의 종. 저거는 좋은 계통인가 봅니다. 정마도사는 어떤 능력치가 올라가는 거지? 위로 올라가면은 이거 갖다 올라가면은 이제 내려가는 길이었나요? 생각보다 별거 없네요. 요정의 손톱은 뭐야? 요정의 손톱은 뭐야? 잠깐만 요정의 손톱 보자.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나와? 잠깐만 여깄다 여깄다. 아 몽크건가 보네. 요정의 손톱이라는 이름 자체가 너무 이질적이다. 세상에서 가장 손톱으로 안 알킬 것 같이 생긴 게 요정인데. 의도가 뭐야 이름에. 어야 방금 위치가 아니지? 아까 들어간 데죠? 물가네요. 슬슬 봐야 되나?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건너기 전에 비밀문 있나 봐줘야 되나? 없겠지? 여기가 파이널 판타지 3 시간의 신전이었죠? 시간의 신전. 은 아니었고 고대 유적이구나. 고대 유적. 자 잠깐만요. 아, 상점 있었고 고대 유적은 검은 티 도복, 차크라 밴드, 루네벨, 요정의 손톱 그리고 아 내려가는 거라네. 없네. 없어. 없으면 됐고 있으면은 진짜 다 핥아서 먹어야지. 용론 못하지. 보스전 직전에 한 번 더 확인하면 되겠다. 지금 아까 걸어간 데까지만 확인했기 때문에. 몬스터가 바뀌었네? 홀리 써주지. 아이 홀리가 왠지 되게 좋아 보이는데. 되게 세네. 저거 그냥 빨라지는 게 데미지까지 막 민첩 올라가면 데미지도 올라 그런 건가? 아 경험치 겁나 안 줘. 할머니 방금 유령인 줄 알았어. 뭐 없냐 숨겨놓은 거? 왜 이렇게 위치가 좀 애매한 거 같지? 없어 이런데? 아이 강박증이야. 있을 거 같은데 진짜? 이대로 보스전이라고? 내 생각에 분명 숨겨놨어. 저번 시간에 그 약간 물가 안쪽으로 해서 길 있었죠? 믿을 수가 없다 이 게임. 아, 저 용이 많이 줘.
용이 달달해. 어, 진짜 있을 것 같은데? 없어, 진짜? 딱 내놔봐. 아, 이거 내가 건드려본 덴데, 막. 빛이 살짝 틀렸다고 안 나오고 그런 거 아니겠지? 아, 얘네가 너무 엿이야. 너무 안 줘, 안 올려줘. 헤이스트. 어, 근데 할머니가 도움이 되네요. 그래도 나는 그 도가였죠? 저번에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더센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고. 데미지를 역시 좀 넣어줘야지. 헤이스트는 정말 좋긴 한데, 계속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데미지를. 끊임없이 와서. 난 방어만 하고. 아, 무기, 아, 여긴가 보다. 확인하겠습니다. 없네. 없어, 없어. 없네. 아, 이제 숨겨놓는 것도 없네지. 숨겨놨다가 안 숨겨놓으니까 내가 알 수가 있나 이거. 그럼 있는데 공략이 없는 뭐 그런 건 아니겠지? 아, 여기 올라가면 되네요. 여긴 뭐요? 잘 기억해도 그 뒤에 있는 계단으로 내려가면 지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다시 탈 때는 그림자에 서서 엔터를 눌러라. 오. 그리고 나서 산 가까이에서 느낌표가 나오기도 한다. 그때 엔터를 누르면 엔진이 고속으로 회전해 산을 넘을 수도 있어. 오. 이동 중에 쉬거나, 아, 다시 가동시킬 수도 있다. 야, 뭐야? 아이템 상점도 있어, 배. 살찐 초코보 등장. 침대 쉴 수도 있고. 여기서 살아도 되겠는데, 모든 걸다 내려놓고. 여기 노후를 그냥 보내면 되겠어. 도가가 부르고 있다. 가버리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희끼리 어떻게든 해야 해. 먼저 아무르의 북쪽에 있는 암흑동굴에 잠들어 있는 땅의 송곳니를 얻도록 해. 그리고 나서 도가의 저택으로 가. 너희들에게 줄게 있어. 힘내라. 땅의 송곳니를 얻고 나서 도가의 저택에서 보자. 그럼 또 보자. 가버렸네요. 파티원 없음 이제. 어디 좀 볼까요, 그러면은? 뭐 자는 데는 그냥 여기 이렇게 하고 누르면 잘수 있는 건가? 아, 이렇게 잘수 있는데 공짜네요, 그러면. 당연히 공짜겠지만. 이걸로 나가는 걸 두고 느낌이 나오죠? 쿠포다. 기록할 수 있어. 이게 뭐야? 와, 이런 것도 있어. 몬스터 수집률이래요. 업적. 아, 클리어를 하면 뜨는 거구나. 최대 데미지랑 이런 거 있네. 나 2만 데미지 넣은 적 있어. 없는데, 나. 고블린. 아, 이렇게 나오네. 야, 겁나 많아. 내려갈수록 센 녀석인가 보네. 좀 내려가 보죠. 지금 제일 센게 뭐야? 제가 오딘한테 고생을 했기 때문에 오딘의 능력치를 한번 보고 싶네요. 야, 파라오란 녀석도 있었어? 이게 파라오야? 듀라한 70번. 듀란 비주얼 소름. 매지션 헤매는 금화 뭐 나이트. 아, 왜 이렇게 많아? 베이모스라는 게 있었네요. 아, 저게 베이모스구나. 드래곤. 시간의 신전에서 왔던 애들 같은데? 데스클로. 폴아웃? 아, 너무 허접해 보이고. 좀비 드래곤. 저기 좀비 드래곤이야? 페리톤. 아직 많네. 엄청 많네. 이거 여기 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랜드 터틀. 진. 네프트용. 대왕지. 새록새록 나네요. 사실 제가 이제 풀버전 외에도 편집을 하면서 제 영상을 한 번씩 보기 때문에 기억이 납니다. 아, 쿠즈코는 도둑 쿠즈코래. 도둑으로. 셀러맨더. 아, 쿠즈코가 변신을 한 거였죠. 저번에 힘을 얻어서. 마도사의 하인. 크라켄. 크라켄 아무리 봐도 너무 충격적인데, 이 비주얼이.
저 꼭지 저쪽 아래인 것 봐. 골도르. 아, 골도르 세 보이죠? 가루다. 아, 그 가루다가, 아, 이거 이렇게 하면은 넘어가지네. M키 누르면 다음 걸로. 가루다가 그 부왕이었던 녀석. 그리고 오딘. 오딘의 체력은 31,000. 어, 돈이랑 경험치까지 나오네. 경험치 같은 거는 n분의 1 하는 거죠. 파티 수만큼. 4명이니까 지금 4분의 1이고. 야, 오딘보다 센 것도 엄청 많나 보네. 아, 당연히 세겠지만. 오. 재밌겠는데? 쿠퍼? 로그넷이네. 사현자. 용사의 마음가짐. 용사는 항상 건강해야 된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아, 이게 4배라고? 아, 너무 떡상했잖아. 마법은 안 알려주세요? 마법도 알려주나 보다. 이거 이렇게 돼 있네. 이거 마법 공격 방어구 이거 아니야? 이거는 소모품이고? 와, 대박인데? 이거는 아이템 맡기는 거. 너한테 안 맡겨? 그러면은 소모품부터 보자. 아, 좀 세일해줘. 방어구는 뭐야? 기존에 있던 것들 파는 거네. 무기가 좀 궁금하네. 아, 루넥스래. 드래곤 랜스. 야, 이거는 사야겠는데? 어, 다크나이프도 사야겠다. 야, 이거 너무 비싼데 근데? 드래곤 랜스 하나랑 다크나이프 두 개 사면 되죠? 4만원 빨리 내놔봐. 고대의 검 필요 없고. 불의 지팡이, 골렘 지팡이, 지식의 책. 아, 요정의 손톱, 메탈 요정의 손톱 필요 없고요. 데미지 100 이하는 팔아야겠다 그냥 이제. 더블 토마호크. 단검은 좀 성능이 좋았으니까. 헤비 랜스, 블러드 랜스, 차크라, 하프, 다이아 실드. 와, 너무 팔 거 많은데? 이렇게 가니까. 마도사의 옷도 필요가 없네. 다크나이프를 두 개 주시고요. 드래곤 랜스 하나 주세요. 야, 그냥 깡댐이 최고야. 단검 공격력이 지금 디펜더 못지않은데? 검 못지않은데? 인구스는 드래곤 랜스 하나. 강해진데 끝이 없구나. 마법 제일 중요한 거지. 다 있는 거 아니야? 됐다. 유행을 떠나야겠구만. 8레벨 주문만 찾으면 되네. 나가서 저장도 해야 되고. 출발. 배 스케일이 다를 것 같은데? 야, 배만큼은 화려하게 바뀐다. 오, 저장. 이제 레벨도 40 되네요. 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기를 타고 넘어가는 건가? 어디로 가는 거지? 잠깐만, 기억을 잃었는데? 아, 저건 내가 기존에 쓰던 배잖아. 내려봐봐. 아니 이거 아니야. 땅은 그럼 어떻게 되는데 가면은? 아, 이거는 바다 위에서 못 내리는 거구나. 아, 이해했어. 아, 저것보다 저게도 좋아 보이는데 어차피 이거 좀 느린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좀 느리지 않나요? 저것보다? 저건 슉 하고 갔던 것 같은데? 편견인가? 커서 그런가? 나한테 무슨 어둠의 어디를 가라 그랬는데. 잠깐, 타임.
드드드드드드드 아, 이걸로 이게 지상에 내릴 수 있으니까, 그 내가, 적이 아닌가 외모까지라고 얘기했던데, 그곳으로 가는 거네요. 아주 옛날인데, 이, 그, 가지 못에다 나 억울함 때문에 기억하고 있어. 빨리 가자. 와, 참 웃긴다, 이거. 여기. 넘어가! 이런 더러운 마을. 아유, 넘어가. 뭐, 이거 이중으로 막아놨어? 뭐야? 굳이 이중으로 막아놔야 돼? 아, 조금 화나네. 이건 왜 있는 거야? 내려가면 이거. 아, 이거 아예 물속 잠수는 안 되나 보다. 이거 여기서 내린 다음 잠수할 수 있나? 안 되겠지? 야, 내려봐. 야, 이렇게 내리는 거야, 그냥? 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엔터에 타는 거구나. 와, 좋네. 팔가버스 마을. 어우, 이거 깜짝이야. 여기는 그 마을인가 보다. 그 흑기상가 그 마을. 어디 마검사 마을이네. 마검사 마을. 마검사는 그냥 고유 능력이랑 고유 광역기 여초 체력의 몇십 프로를 보내서 보내는 마법도 따로 있네요. 들어가는 봐야겠다. NPC도 이름을 대화를 해봐야 되고. 안 덥냐 저러고 살면? 암흑검을 마스터하는 흑염룡의 후예들이구만. 암흑검 어둠을 극복한 자만이 사용할 수 있다. 광고부터 보죠. 데몬즈 메일. 왜 파는 거야? 하위호환이잖아. 아, 암흑검 쓰는 애들은 저못 입나 보네, 다이아몬드 메일을. 그래서 저런 걸 파나? 분열하는 몬스터에게 유효하다. 데몬즈 X. 이것보다 그 프로덱트 걸리는 게더 셌었죠? 프로덱트는 중첩이 안될것 같으니까 아수라를 하나 사서 데미지를 좀 올려줍시다. 뭐 이유가 있으니까 저걸 파는 걸것 같고. 너못 끼냐? 아, 너못 끼는 검이야? 아, 이건 돈 낭비인데. 됐어. 내겐 마법이 있으니까. 뭐 3레벨 마법을 팔아요? 미쳤어요? 불이 하나 있는데 하나 더 사버렸네? 전설의 마검 마사무네가 있다고 한다. 그런 게 있어? 저기 이상한 투상한 돌로 된 건축물 있는데 여기. 저 어떻게 가서 만나는 거야? 아, 나중에 가보는 걸로 하고. 분명 또 여기도 안 보이는 아이템 숨겨놨겠지? 대화나 걸자. 아무래도 북쪽 암흑동굴에 사는 마무리. 암흑검이 없으면 싸우기 힘들 거야. 암흑검을 사용해야 된다네? 아, 그래서 아수라 같은 걸 파는 거구나. 아수라를 그럼 쓰는 놈한테 줘야 될거 아니야. 아수라 못 쓰잖아. 창이니까 당연히 못 쓰지. 아니, 그러면 앙그스를 수합해 써야 되나? 아, 잠깐. 암흑검을 배워서 잡으라는 거지. 일단은 이 마을이나 좀 살펴보죠. 내가 닫아버렸어, 공략을. 판타지 시간의 신전. 어디 보자. 파도가 있고 파도를 건너갈 수 있대요. 파도가 있었어? 여기 있네. 파도 여기 건너가는 거래. 어? 잠깐만.
아, 앵간히 해.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거를? 미친 거 아니야? 일로 내려가서, 아, 일로 내려가서 그 돌리는 대로 가는 건가 보다. 일단 여기부터 보죠. 아, 알아보지, 뭐야. 이 검에 어울리는 자를 찾고 있는데 너희라면 이 남자를 쓰러뜨릴 수 있을까? 네? 미친 인간인가? 아, 일단은 쎄 보이니까 어차피 잔드도 있고 바이오를 때리고 호빗은 감정해 라이브라 훔치고 점프해 그냥 훔칠 수 있지? 릴리스의 입맞춤? 어, 야, 존나 쎄. 독까지 있어. 2200. 라이브라. 천천히 쓰고 있죠? 신호비. 부름표라고? 약점 없고. 아. 야. 잠깐만, 무슨 부름표야. 야, 드레인 한번 써봐라. 한 번도 써본 적 없다. 도박김 주고 때리고 어? 이렇게 허무하게? 3700길에 2200포인트 뭐 잡몹이었잖아 왜 물음표로 뜬거야 이 건물 주겠다 키코이치 뭔지 너무 뜬금없는 거 아니야? 아, 나 막 엄청 걸렸잖아, 상태 이상. 야, 케알로키 채우자. 아휴, 귀찮아. 야, 릴리스의 입맞춤 뭐야? 흡수 마법 효과라. 아. 아니야 이거 아니야 뚝재랑 아니야 좋아요 저거는 공포에 미련 없이 버리고 떠나라 그리고 어둠 또한 힘을 빌려줄 것이다 웃기는 뭐 있네 이거네 웃겨 저것도 암흑검 건가 본데 그쵸? 어떤 데미지인지만 보자 키쿠이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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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보다 크네 대검 같은 건가 봐 115 그쵸? 뭔가 이미지가 좀 커 보이죠 검보다 크게 컸죠? 근데 저 흡수라는 거는 처음 먹어보는 어 이거 뭐 별로 수상해 보이는데 별거 없나 아니 아니 뭐 있나 본데 계단이 있는 거 보니까 여기 살짝만 건드려보자 없지 아무것도 안 되지. 그렇지. 뭔데 뭐 하는데? 뭔데? 뭔데 여기? 한번 그 바닥 다 엔터 쳐보자. 축복 받은 해머. 해머 나왔습니다. 어어 데몬 주신다. 너무 억지다야. 아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거 사람이? 하이포션. 진짜 있어. 데몬즈 메일. 아 데몬즈 시리즈 여기 다 나오네. 보자 가서 아 옛날 버전에선 국일 문자라고 나온다고 합니다 한국어로 신기하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뭐 이제 마을에는 없다고 해요 그럼 뭐 진행은 합시다 잠깐만요 아하하 자고 진행해도 되겠지? 이 마을의 침대 그 안락함을 한번 느껴봐야지 건너편은 당연히 못 가는 건가 보네, 그럼 위치상. 별로 얻은 게 없어. 안 쓰는 것만 얻었어. 이거 아싸리 그러면은. 바꿔서 한번 써볼까? 아, 그냥 일단 한번 그냥 싸워보고. 만약에 분열이 뭐 너무 불편하다. 그러면은 어차피 아, 저 세트가 있으니까. 키쿠이치몬지인지 분열 막는 것도 있고. 암흑검 마검사로 바꿔서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마검사의 마을이야
아니면은 호비시를 바꿀까? 호비 지금 능시 어때? 아, 페널티 다 빠졌네? 바꿀라 그랬는데. 아, 라이브라는 써야 돼. 난 그걸 궁금해서 죽어. 라이브라 써야지. 가자, 그냥. 간다. 축복받은 해머. 축복받은 해머가 해모계통 아이템 쓰는 녀석을 한 번도 못본것 같은데. 지금 뭐였지, 걔는? 전사 같은 거에 쓰는 건가? 그냥 거의 다쓸수 있는? 어딨어? 왜 뒤에 있나봐. 여깄다, 두 개나 있다. 120의 번개 속성이래요? 여긴가? 아, 뭐 길을 이렇게 해놨어? 잠깐만. 숨겨진 길처럼 해놨어, 왜 길을? 공식 길을. 왜 그래? 아이템 많이 숨겨놓겠다 그거야? 아, 이거 너무 역겨운데요? 디자인상으로는 저 녀석이 분열할 것 같죠? 저. 꿈틀거리는 애? 둘다 꿈틀거리고 있긴 한데 이 하니엘이 분열할 것 같죠? 훔치진 않겠습니다. 아, 제가 분열하는 거야? 아, 분열 엄청 약하네. 보스가 분열해가지고 그게 위험하면 내가 모르겠는데 저 정도면 흑마법으로 제압 할수 있겠다. 이 정도면 문제 없지. 별로 괜찮을 것 같은데? 뭐야? 아, 또저길 있네. 데몬즈 메일. 아, 데몬즈 메일 왜 파는 거야? 함정 카드야? 아, 개열받네. 얘는 분열 안할것 같은데? 이제 마법사 장비만 팔면 돼. 마법사 무기만 팔면 돼, 진짜. 코테츠. 저것도 뭐 마검이겠죠, 뭐. 그치, 아수라 있고. 아수라 괜히 샀다, 진짜. 왜 샀냐? 다른 데는 길이 없나벼. 이게 다요? 근데 세다. 정보없어 세다. 인정이야. 약간 좀 다른 직업에 비해서 좀 밀리는 게 있는데, 밀리는 것 같은 감이 있는데, 그래도 확실하게 아직 정보없어가 세네요. 여기 위치나 좀 보죠. 여기 뭐 숨겨진 거 있나? 야, 아, 방금 먹은 칼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옛날판에서 호철이라고 합니다. 호철. 다음 갈 곳은 아 부유대륙에서 가래. 다음 거는 와 부유대륙 또 가는 거야? 그렇구만. 가자. 아 여기서 공짜로 자야지. 야 이거 너무 좋다. 나이 배에 살고 싶다 진짜 진심으로. 침도 4개 딱 있어. 좀 프라이버시가 없긴 하는 것 같긴 한데. 아 너무 좋아 보이는데 그래도 여기 상점 갱신되고 그럼 너무 좋겠다. 근데 난내 생각에는 저 국미르가 최종 장비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장비로도 다 엔딩까지 갈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파는 것만으로도 주문도 7레벨까지 팔지 않나요? 괜찮아 보인다. 가봅시다. 여기 좀 쇼컷 없냐? 이거 아니지. 그냥 가야되네. 아, 좀 불편하네요. 순간적으로 안 나가는 줄 알고 깜짝 놀랐다. 스토리 진행하는데 약간 키들이 있잖아요? 이 게임의 스토리 키는 부유선이야. 참, 웃겨. 어디였더라? 저기 이제 부유대륙으로 가래요. 나 글을 읽은 것 같은데 왜 기억을 못하지? 읽고 몇분안 지난 것 같은데 기억을 하나도 못하네. 아, 멍청이가 돼버렸어.
여기서 어디로 가라는 건지 모르. 아, 야, 어디야? 아, 내려가는 거야? 아니야, 반쪽이 뜨면. 여기서 어디로 가라는 거지? 가다 보면 알겠죠. 일단 좀 찾아보죠. 그냥 가지 말고. 지금 적도 안 나오니까. 아, 진짜 오랜만에 오는 느낌인데. 아, 여기나. 저거냐? 저 꿈틀 되는 거? 아, 여기, 저기면 저거잖아. 저 어떻게 가? 물 속에 들어가라 그랬어, 너한테? 이렇게 못 내려갈 거 아니야. 그치? 물 속에 잠수하는 법이 있지 않았나? 이거 만능함인 것 같아. 물 속에 못 들어가는 함이 아니라 생각해보니까. 이런. 잠깐, 진정해. 아닌가? 안녕하세요. 일단 여기서. 아니네. 여기서 내려야겠다, 그냥. 카누 타고 가는 건가? 아, 이렇게 가는 거구나. 그럼 못 내리는 게 맞네, 물로는. 여기 수줍 뭐, 쟤네 뭐야. 아, 마법 너무 쓸모없고. 불이라도 질러야 되나? 숨겨놓은 거 없나? 아, 왜 이렇게 잘 만나지, 저걸? 아, 너무 약해. 디펜더 무기가 아니야. 시작은 2000 정도 되나보네요. 아, 근데 경험치 진짜 많이 준다. 전투력에 비해 위로 갔다가. 어, 야, 위에 기가 길이네. 하이포션. 하이포션, 다 하이포션. 다지? 엘릭서, 어, 엘릭서 인정. 엘릭서 인정. 엘릭서 먹으면 만화도 찰나나? 얘는 네 마리 잡는 게 오딘 잡는 것보다 경험치 많이 주는 거야? 와. 근데 법사가 때릴 기회가 없어서 레벨이 안 오르네. 숙련도 올리고 싶은데. 신들의 분노. 저거는 소비 마법인가 보네요. 신들의 분노 저거는. 이대로 그냥 봐야겠다. 신. 아우씨, 왜 이렇게 안 가져. 여기 있다. 강력한 번개 마법 효과. 별게 다 나오네. 대지의 드럼. 북극의 바람. 아, 이런 게 나와. 생긴 것 좀 봐라. 오! 8000. 얘는 이름이 뭐지? 분리자 쓰고. 아, 아, 우로보로스야 이름이? 몬스터 도감 좀 봐야겠다 이따가. 이거 다 그냥 일일이 보지 말고 도감으로 봐야겠어. 대충 죽인 다음에. 궁금한 녀석 있으면 경험치 진짜 많이 준다. 아, 석화되면 경험치 못 받아? 아, 아이씨. 아, 이거 이러면 좀 꼬이는데. 뭐야, 금바늘이었나? 맘에 안 들고. 경험치 줘야지. 그냥 원래 시청자가 없습니다. 제 방송 원래 시청자가 없습니다. 놀랄 거 없습니다. 방송을 가끔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일일이 따지지 않고 이제 운명이라고 받아들입니다. 레벨업 하나? 그렇지. 와, 이젠 경험치 한 마리가 무시무시, 한 번만 싸워도 무시무시하게 들어오니까. 아,
그치, 그치, 그치. 그러고 보니까 코로나로 지금 계약 미뤄졌던 거 슬슬 한다면서요? 야, 이렇게 하면 안될것 같은데, 생각에는. 너무 일단 사람은 살아야지. 계약을 시킨다는 게좀골 때리네, 아무 생각해도. 나는 내가 따진 문제가 아니지. 성마법 효과야, 빗마법. 홀리 같은 건가 보다. 여기 내려가는데요? 물개, 물사자. 물범이네, 물범. 뜨든뜬뜨든. 오! 이지스 방패. 이지스가 아직도 이지스를 해? 아, 이거는 잠깐만 딴짓 할라 그래도 멈춰버렸게 이미. 딴거 보려고 키면은 잠깐 멈췄습니다. 이거 이런 거 좋지 않거든요. 이게 또 마블 같은 경우에 요즘 생방송하면 시청자 수가 좀 있는데, 마블을 오래 해서 전편 전작을 오래 했죠. 어벤들을 제가 만약 이제 파판을 지금 처음 하는데, 예, 변 시리즈를 다 하다 보면은 아마 시청자 수가 늘 겁니다. 생방송에서도 바커스의 술, 거북이 등껍질, 저기 프로젝트였나? 사실 지금은 너무 좀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계약하는 게 아예 가라앉았으면은 언제도 상관이 없는데, 이게 좀 위험하거든요, 많이. 아, 물론 어차피 내 생각에는 이거 수능도 있고 계약을 해야 되긴 하는데, 그래도 많이 위험하죠, 위험한 거는. 코로나를 좀 완전히 잡은 다음에 예방 접종이라던가 싹다 하고 좀 그렇게 좀 해결이 좀 명확하게 난 다음에 좀 처리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너무 에바가 아닌가. 네, 듣기로는 학교에서 이제 그거를 치는 걸로 알거든요. 이제 급식실 가면은 다 떨어져서 급식 받게 하고, 그 독서실처럼 나눠서 앉아서 먹게, 이게 다 처리하는 걸로 아는데, 그래도 그래도 아직 아니라고 보는데. 저쪽에 길이 계속 이어져 있네. 아, 괜찮습니다. 시청자 수는, 예,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녹화가 중요한 거지. 어차피 제가 뭐 후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사실 뭐, 아, 저기 보물상자 또 있구나. 그게 차이가 없어요. 많이 보든 적게 보든. 많이 본다고 해서 엄청나게 많이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흙의 향기. 어, 별게 다 나오네. 이거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되나? 그리고 또 제가 가끔 직사마법이야, 이거는. 새 게임 하거나 그래서 시청자서 많아지면 기존에 보던 사람들은 또 싫어합니다. 내가 영원히 학고방이를 바래, 그 사람들은. 아, 빼고창 뭐야? 석화 걸었는데 지는 거 아니야? 아, 아씨, 선 넘네. 아, 얘 너무 불편한데? 오히려 여러분들은 약간 혼자 보고, 자기가 방송 혼자 볼 때, 일단 뭐 1대1로 대화하고 싶어 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오히려 시청자 수가 늘어나면은 사람들이 대화를 잘 안 합니다. 평소에 막 말하다가도 다른 사람이 보고 있으면은 막 말 안 하고 이렇게 편한 마음으로 합니다. 저도 이 채팅 약간 랜덤 채팅 한다는 느낌으로 마침 녹화해서 여러분들 의견 같은 거 댓글에 달아도 제가 댓글 다 읽기 때문에 인기 방송이 아니라 댓글도 많이 안 달려요. 여러분 댓글 다는 거 다 읽습니다. 나오네 입맞춤 같은 거 하품 저거는 뭐 수면요도 같은 건가 본데 상태 이상이 아이템도 뭐 아이템 거는 게 잘 안 걸릴 것 같고 마법사가 쓰는 게 아무래도 잘 걸리겠죠. 데미지 주는 거면은 좋아 보이는데 저건 좀 별로로 보이네요. 미스가 있으니까 아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아 여기 뚫어놔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없는 게 말이 돼? 저번 맵에서도 없었고 아 데미지 미쳤다 진짜 말이 안 돼 도적은 있을 수 없는 데미지야. 도적이 너무 직업 레벨이 빨리 올라가서 저렇게 센 건가? 이게 몇이 직업 레벨? 법사보다 훨씬 빨리 올라가는 걸로 아는데 96이네? 셀만하네. 미친놈이었네. 보스전인가 보다. 아... 들어가는 건가? 분위기가? 받아야겠다 그러면은. 야 이렇게 보니까 일상 흑마법사는 진짜 쓰레기다. 상위 마법을 써야 돼. 상위 마법 써도 셀지 모르겠는데 이거. 아까 저번에도 막 보스전 할 때 바이오 2200 들어가고 막 도적 5000 들어가고 그랬는데 저기 들어가는 건가 보네요. 확인을 좀 하죠. 나 또 껐어 공략? 공략을 거부하나 봐. 어디 보자. 여기는 도르의 호수. 여기는 숨겨진 아이템이 숨겨진 아이템을 넣어놓기는 너무 아이템이 많이 나오긴 했는데 없네? 맞습니다. 약간 그런 거 좋아해요. 이 보스전이야? 왜 저기 현란하게 흔들고 있는 거야? 아 회복하고 붙어야겠네. 백어택 너무 잘 걸린다. 야 딜 안 박히는 것 봐. 야 법사가 확실하게 마딜이 좀 마딜에 강한가 보네. 온라인 수업이요? 요즘에도 컴퓨터 다 잘해서 잘 하겠네요. 근데 제가 알기로 이제 부모님들 맞벌이 하는 어린 친구들은 학교 가서 배우는 걸로 알거든요. 이대로 그냥 붙어도 되겠지. 저장을 할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는데. 아 뭐 이겠지. 나는 리바이어선. 야 쎄 보이는 놈이네. 빛을 가진 자만의 자에게만 힘을 빌려준다. 힘을 시험해보겠다. 얘는 뭐 딱 볼 것도 없이 번개 약하겠다. 딱 봐도 물이구만. 써있지만 않지. 딱 물속성이라고 써있구만. 머리에 이마에다 써붙이고 다니네. 썬더가네요. 썬더가가 제일 잘 통하겠죠. 그래도 라이브로 한번 써보자. 궁금하다. 훔치고 이거 날아다니는 거죠? 약간 물속에서 날아다니는 판정이 뜨겠지. 점프 한번 박아보죠. 훔치기 오둠쳤고 좋은 거 갖고 있나 본데? 500 2번 700 와 석화까지 건다고? 너무 양아치인데?
근데 괜찮다 데미지. 리바이어썬 약점 번개. 아야야야야야. 너 그럼 그건 아니지. 잠깐만 그건 아니지. 금반을 가고. 이건 좀 세게 힐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케알 다를 주기엔 너무 아까운데. 케알라로. 레피한테 힐도 못 주네. 그러면은 이러면 이건 좀 큰데. 이러면은 썬더가를 때리고. 썬더가를 많이 못 때리는데 저렇게 돼버렸네. 석가 푸는 건 없나 보다. 금바늘 레피아 8000. 미묘한데? 그러지마. 그러지마 진짜. 앵간히 해. 너가 때리다 죽을 것 같아. 그냥 포기를 해줘야 돼. 어이씨 훔쳐. 이거 죽을텐데? 근데 특목사는 왜 이렇게 튼튼한 거야? 하이포션 나온다고? 나씨 미친 게임 아니야. 이러면은 레피아만 레피아 죽는다. 쓰나미 죽었다 죽었다. 미쳤냐. 미쳤나. 체력 어디 갔어? 체력 어디 갔어? 잠깐만. 일단은 깃털로 살려야 되고. 깃털이 좀 많죠. 깃털로 살리고. 얘가 더 빠르겠지? 접업사인데? 케알다를 광역으로 때리고. 어떻게 얘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하이포션이라도 줘라. 깃털. 깃털 먼저 좋아. 힐 먼저 들어가야 돼. 지랄마 진짜. 프로테스 쓰는 것 봐. 개역겨워. 이거 경험치 다 매겨야 되는데 나? 내 자존심이 용납을 못해. 이거 피닉스 깃털을 이렇게 쓰게 한다고? 힐을 줄 수가 없는데 이러면은? 방어라도 안 되냐 너? 잠깐만. 이거 아니지. 인구스. 이거 좀 아닌데? 한 턴만 더 줘. 한 턴만 더 쉬게 해줘. 쓰나미 또 쓰는 거 아니야? 레벨이 내가 좀 밀리. 이렇게 된 거 주인공이 독식한다. 최후 일격으로 크로스 카운터다. 들어가. 너 세구나. 이거. 어째 경험치 많이 주더라고. 이번 맵에서 경험치 많이 주더라고. 나 입구에서부터 가야 되잖아. 아이템 먹을 것도 많은데. 너무 싫다 진짜. 여기서부터라고? 더러운 부유성. 아이템을 왜 많이 둔 거야? 엿 먹으라구나? 레벨을 좀 올려야 되네. 저거 템포가 안 맞네. 쓰나미가 나오기 나온 시점부터. 하이 포션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훔칠 필요는 없죠. 도적이 한 대도 못 때렸는데 훔치느라고. 딜 찍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아이템 먹고 한번 세이브는 하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어떻게 힐러를 두 번을 찍어 죽이냐. 들어온 위치 때문에 더 헷갈린다. 여기 어디야? 위치인가 보다. 여기 어떻게 처음 한 번 샷했지? 이건 그냥 그냥 여기 위치만 맞으면 내릴 수 있나 보구나. 나 퇴복을 안 했나? 안 해도 상관없겠다. 이거 세이브하고. 너무 열받네.
어차피 자는데도 바로 옆인 거 아니야, 사실상. 들어와. 이게 동굴 아니야? 여기는 숨겨진 그게 없는 거네, 사실. 와, 이거를 그러면은 내가 파밍을 하면서 레벨업까지 해야 된단 말이야? 이거 오늘 방종하면은 따로 노가다 해야겠는데? 야, 이거 너무 역겹네. 이러면은 그냥 썬더 써야겠다. 그냥 다 때려야겠다. 어, 썬더 세다. 야, 이 레벨 마법으로 저 정도면은 너무 좋지. 아이템 파괴 다 하고 나가서 세이브하고 다시 들어와야 되네. 야, 경험치 많이 주는 데였는데 여기. 아, 이런 게 좀 극혐인데. 난 모험만 하고 싶어. 여기 나를 다시 시간 희귀물로 보내지 마. 나한테 과거를 다시 시작하게 하지 마. 시간 희귀물 하니까 옛날에 옛날 영화 중에 엄청 옛날 영화거든요? 80년대 영화인가? 그 사랑의 블랙홀이라고 엄청난 명작 영화가 있는데 그거 못 보신 분들 있으면 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로맨스 영화인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사랑의 블랙홀 하니까 뭔가 굉장히 촌스러워 보이는데 굉장히 오히려 현대식이에요. 요즘 약간 시간 유기물 같은 거 되게 좀 나비효과 같은 만화나 영화 같은 거 많지 않나요? 또 오다가도 듣는데 그 내용인데 굉장히 알차게 잘 짜여져 있습니다. 어차피 할 것도 없으니까 그 영화 얘기나 하죠. 그때 이제 굉장히 80년대 당시에는 제가 정확히 저는 미국에 가본 적도 없고 미국에 대해서 공부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모르는데 그 당시 그 아나운서가 아니지 캐스터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그 대표주자거든요? 세련된 직업에? 어쨌든 그 직업인 주인공인데 지방에 가서 굉장히 이제 평소에 이제 잘난 사람이 이제 머리도 좋고 뭐 그런 사람이니까 잘난 척하며 살다가 노래가 내 설명에 안 어울려. 노래가 너무 긴박해. 그 딱 이제 치골 축제에서 같은 날을 반복하면서 자신의 진정한 사랑을 찾고 이제 해탈하는 내용인데 굉장히 내용이 매력 있습니다. 처음에는 막 나쁜 짓 해서 막 돈도 훔치고 신호 위반도 하고 살다가 완전 미쳐버리는 거죠. 같은 시간이 계속 반복돼버리니까 빠져나갈 방법도 없고 그래서 막 나중엔 자살을 막 하다가 모든 걸 포기하고 현자가 돼버리죠. 남들을 도와주면서 선인으로 살다가 진정한 사랑을 만나서 사랑을 이루고 다음날로 넘어가는. 야, 엄청난 기회 아닙니까 사실상 사람한테. 레벨업 너무 좋고 아싸리 그냥 저장을 안하고. 아 좀 불안하긴 하네 좀. 근데 호비시가 점사당해버리면 너무 불안하네. 쓰나미가 좀 위험하네요. 호비시를 살리고 호비시가 강력히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첫사랑 얘기요? 아 저는 굉장히 재미없게 살았습니다. 네. 전 그게 좀 굉장히 좀 좀 억울해요. 저는 학생 때 공부가 너무 하기 싫어서 그래서 운동을 했거든요. 체육관에서 살다시피 생활을 했죠. 집이 학교랑 꽤 가까운 편이었는데 운동을 체육관에서 하면서 계속 이제 버스 타고 막 한 시간씩 계속 통학을 하고. 여기서 레벨업을 좀 더 해야겠네. 레벨업 하기 너무 좋네요. 저는 뭐 학생 때 운동만 해서 연애 스토리가 없습니다. 좀 아쉬워요.
난 평생의 안주거리 아닙니까? 그 즐거운 시간을 놓치고. 사실 실질적으로 나중에 추억 회상을 하면은 그런 게 있잖아요. 공부 잘하고 뭐 운동 잘하고 이런 거 다 소용없고 여자한테 인기 많은 게 최고인데 운동만 했으니까 이거 뭐 너무 억울하네. 데이트도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너무 재미없게 사러 살았는데. 아, 하나 남네? 난 정말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운동을 해서 벌어먹고 살고 있진 않지만 지금 공부를 안 해서 정말 행복하지 않았나. 공부하는 거 정말 싫어했기 때문에 집중력이 낮았어요. 앉아서 공부하는 거 싫어하고. 아, 잔 다음에 해야겠구나. 재우면 공짜니까. 이대로 그냥 가면 되겠다. 이제 가는 길에 만나는 것만 잡아도 충분하겠네. 그리고 보면은 진짜 일탈이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내가 진짜 바른 생활을 했는지. 저는 술, 담배도 안 하고 아직까지도 한 번도 안 하거든요. 술, 담배도 안 하고 학생 때 사고도 안 치고. 학생 때 원래 운동하는 애들이 막 노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나쁜 짓 하고? 그런 게 없죠. 그런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막 체육관 끌려가지고 운동해야 되는데 방학 때는 동계훈련 한다고 운동만 하고 아주 그냥 특히 학생 때 그게 좀 있었거든요. 저 코치를 하는 선배였던 형이 같은 후배를 학교를 좀 데려줬어요. 이제 멀리 사는 친구를. 그래서 오토바이 타고 데려다 줬는데 사고가 나가지고 크게 났었거든요. 그걸 보니까 저는 원래 이제 오토바이에 관심이 없었는데 더 관심이 안 가더라고요. 차 이런데도. 저는 면허를 따고 운전을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면허 딸 때 처음 하고 처음 운전해보고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딱 그때 한 번 해봤기 때문에. 아, 그 배울 때 학원에서 운전학원에서 배울 때도 하고. 나랑 너무 안 맞는 것 같아 운전 같은 거는. 그래서 아마 레이싱 게임을 할 일이 없을 겁니다. 저는 평생. 한창 일할 때 저 미용일 할 때 연천에서 서울까지 출퇴근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첫 차 타고 출근을 해서 막차 타고 집에 왔는데 미용사 일할 때 그때 만약 운전했으면 저는 아마 죽었을 겁니다.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사고 나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했기 때문에 지구온난화에도 좋고 나도 살아있고. 대학은 최대로 갔죠. 에스컬레이터 형식으로 쭉 갔습니다. 아예 합숙생활을 했으니까 중학생 때부터. 그리고 저는 그거였는데 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내가 다른 구기 종목은 모르는데 제가 격투기였거든요. 건투였는데 건투는 체급이 많잖아요. 그래서 전 남들보다 더 쉬웠던 것 같아요. 오히려 기록 내기도 쉬웠고. 구기 종목은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구기 종목을 깊게 한 친구도 없고.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구기 종목도 이제 달리기를 하면은 단거리 장거리가 있잖아요. 아야 이제 죽이지 마. 잠깐만 경험치 노나 먹여야 돼. 아 야 체대 갔다고. 체대 체육대학교. 체육대학교가 체대입니다. 아 이거를 얘만 또 못 먹. 얘는 경험치 못 먹을 운명인가 봐.
최대 가따 고요. 참 사람 사는 게 골때리는 게, 저는 한창 운동할 때는 내가 운동으로 평생 먹고 살줄 알았거든요. 전혀 관계 없잖아요. 그래서 참 사는 거 몰라요. 또 나는 오히려, 나는 솔직히 그렇게 운동을 좋아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운동이 공부하는 것보다 솔직히 난 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편하게 접근을 했는데, 여기서 사냥을 해야겠다. 앞으로 저거 잡고 다음 거 진행도 바로 스토리 진행할 건데 더센거 나올 것 같으니까. 근데 예술 계통 같은 거 있으면 얼마나 머리 골머리 썩겠어. 창작 계통 같은 거 있으면 저는 이 썸네일 하나 할 때도 좀 고민하거든요. 그런 재능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무식하게 그냥 시키는 것만 하는 게 되게 편했죠. 오히려 낫지 않았나. 근데 저는 학생 때 그걸 하면서도 되게 보면 좋아, 그거 좀 열망 있는 사람들은 공부를 따로 하잖아요? 그쪽 계통으로? 난 되게 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창 이제 가장 즐거울 시기 때부터 미래를 체육 교사, 뭐 체육관 관장 이런 거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점점 살면서 그게 있더라고요. 막상 뭘 하려니까 다 힘들어 보이고 막 경기도 안 좋고. 특히 체육관 같은 게 진짜, 야, 왜 그래? 경험치 매길 거라구나. 네가 먼저 줘야 돼, 알지? 포켓몬스터처럼 몬스터볼 던지듯이 네가 먼저 줘야 돼. 아, 두 번이나 못 매겨. 이 레피아한테 뭐 증오하냐? 얘만 저 경험치 안 줘. 정말 말이야. 전 근데 오히려 얼공? 얼공이 뭐죠? 열공 뭐 그런 건가요? 저는 공부를 오히려 어른이 돼서 하는 게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른이 돼서 하면 더 머리에 잘 들어오더라고요. 자격증 공부하고 할때 해보니까. 저는 원래 미용일을 하는 것도 내가 뭐 미용을 하고 싶어서 뭐 어떻게 해서 한다기보다는, 당시 이제 미용을 하면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좀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다고 추천을 받았거든요. 즉 센터에 가서, 이제 상담하는 센터에 가서 이제 미용일을 하면은 단순하게 이제 직업도 안정적이고, 노후에 이제 미용실을 차려서 일을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한창 미용일 할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서울까지 출퇴근하면서 기술을 배워가지고, 이제 연천 살잖아요. 연천 시골이니까 여기다가 미용실 하나 찾아서 살아야겠다 생각을 했죠. 사실 지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대출 받아가지고 미용실 차려서 살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또 부지런하게 못 살지 않을까. 너무 나태하기도 하고. 얼굴 공개요? 뭐 얼굴 공개돼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뭐 필요가 있나요? 저는 사진을 안 찍으니까 뭐 얼굴 공개하겠다고 사진 찍는 것도 좀골 때리고 그렇잖아요? 인구수는 또 레벨이 따로 올라? 43, 4 정도면 되려나? 아예 돌아가가지고 얘를 재우고 와야겠네. 아래층에 가나 그냥 초입에서 싸우나 똑같네? 들어오는 경험치가.
약간 이제 마블 하는 기분이네. 마블 할때 이렇게 노가리 까면서 했거든요. 근데 뭐 어차피 압축판이 있으니까, 압축판에서 이제 스토리만 압축해 놓은 게 있으니까, 이 파이널 판타지는. 나 하나도 안 만나냐? 43이면은 아까보다 3 높은 거죠? 처음 들어왔을 때보다. 진짜 안 오르긴 하네. 45까지 보내야 되나? 아니, 그냥 가도 상관없겠지, 사실? 훔칠 것도 아니고, 아이템. 저, 리바이던, 정도면 좀 좋은 걸 넣어놨어야 되는 거 아닌가? 따로 좋은 걸 줄만한 계속 나오는 거예요? 뭐 리바이던 저거는 디자인상 그래도 좋은 걸 줘야 될것 같은데 아이템을 방어구를 준다던가 이게 하이포션이 나와 아, 길에서 잡몹한테 받아도 하이포션보단 잘 나오겠다 이거 여기서도 세이브가 되나? 되네? 그 아이템 맞추려면 돈도 있어야 되네. 참 이거. 얼굴 공개를 한다는 게 사실 별로 관심 있는 사람도 없잖아요.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따로 뭐 얼굴 찍어가지고 공개하는 것도 번거롭고. 캠방을 아예 하면 몰라도 그냥 게임할 때캠 옆에 켜놓는 거죠. 아 이거 생각해 뒀는데 뭐 캠도 사고 또 어떻게 설치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나는 그냥 캠만 사가지고 옛날에 그 플스 게임 하듯이 하는 건줄 알았는데 옛날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카메라 설치해서 내가 이제 움직이면은 고대 VR 게임 고대까진 아니지만 내가 이제 게임 화면에서 TV 화면에서 캐릭터가 움직이고. 아, 그런 정도로 생각했는데, 찾아보니까 위에서 조명도 설치해서 해야 된다 그러고, 이것저것 해야 된다고 설정도 맞춰서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조명 같은 거는, 집 안에 달아야 될 텐데 산다면은 어떻게 컴퓨터 뒤쪽에서 연결해가지고 다는 건가 아니면 천장에 다는 건가 그걸 모르겠네. 아저 얼굴 괴물 왜 저렇게 많이 만나? 석화 걸려가지고 불안한데. 어우 야 빠르다. 이번에 잡으면 되겠네요. 빨리 잡아야겠다. 저 광역 보스전을 뭔가 상성 같은 게 있었는데 분명히 저 부유성 안에 싸울 때만 해도 상성 같은 게 있었는데 상성도 없고 그냥 서로 제두번 때리고 나의 턴 돌아가서 내턴 때리고 이렇게 때리다가 갑자기 광역기 한번 쓰고 밸런스 그런 게 없어. 게임의 구조가 너무 심플해졌거든요. 지금 이게 파이널 판타지 3고 마운트 앤 블레이드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해야죠. 근데 뭐좀 재밌는 신작 게임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판타지 계통으로다가. 아, 그래요? 신작 파판이랑 똑같아요? 오히려 발전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이걸 쓰는 거겠죠? 옛날 거를 계속해서 이제 이 파이널 판타지만의 음악이 되는 거죠.
소리만 들어줘 무슨 게임인지 알 만큼. 아 세이브 안 하고 싸우는 거 진짜 너무 불안하네. 보스전 전에는 한번 해줘야지. 아 참 이거 붙어. 아 이거 레벨이 좀 차이가 나면은 그냥 뭐 상대 가격 쓰기 전에 죽더라고요. 밸런스가 좀 이상해. 마우스보다 그래도 평타 치는 게 세겠지? 포테스 같은 거 의미 없을 것 같고 회복만 써주면 될 것 같고 썬더를 쓰는 게 날라나 아싸리? 때리는 게 날라나? 때리자 그냥. 얜 점프 안 하고 그냥 때리는 게 낫겠죠? 너무 옛날 게임이긴 하죠. 아, 때리는 게 더 낫네. 아! 아, 씨. 아, 딜러를 자꾸. 얘까진 맞고. 호비시가 금반을 쓰고. 아, 데미지가 너무 괜찮은데? 금방 죽겠는데? 아, 야, 무슨 쓰나미가 벌써 나와! 아, 잠깐만. 그냥 죽여야 되나? 아, 쓰나미를 다음 턴에 한 번 더 쓰면은 살리는 게 의미가 없는데? 저장하고 와서 다행이네. 아니, 뭐 벌써 써! 아, 일단 살려봐, 일단 살려봐. 아, 야, 도망을 왜 가냐! 이거 엄청 옛날 게임이에요. 아, 이거 참. 아. 아. 레벨업 그냥 시켜야겠다. 사실 요즘 애들이 보기에는 너무 별로죠. 옛날 그래픽은. 사실 이 고전 게임이라는 거는 그 시대의 게임을 이 특정 게임들을 즐겼던 사람들한테 정말 즐거운 거지. 지금 이제 애들 태어나기 자기 태어나기 전에 있던 게임 하라 그러면 재미없잖아요. 저도 지금 보면은 이런 그래픽으로 어떻게 게임을 했나 싶거든요. 솔직히 말하면은. 아 그냥 싸워야 되나? 레벨업을 더 해야 되나? 레벨업을 더 하자. 도가리 까지 뭐. 아 레벨업을 하고 올 걸 그랬네. 이럴 줄 알았으면은 이렇게 밀릴 줄. 저번 화부터 딱 밀렸었거든 레벨이 좀. 아, 노가다 게임이라는 말을 처음 이해를 못했는데 왜 상성이 있으니까. 아, 상성이 있으니까 이해를 못했는데 아, 이번엔 상성을 때려도 전사만큼 데미지 막히고 너무 약해졌어. 마법사 계통이 쓰나미에 강하긴 하네. 아니, 아! 야! 아, 이거 무조건 도적 줘야겠다. 아니, 주인공 안 주는 건 좀 오바지 않나? 아, 주인공. 주인공은 매겨줘야지. 양심 있으면. 아, 너무하네. 저번에 아파트 쪽에 애기들 뛰어놀던데 이거 보니까 오히려 신기하더라고요. 아, 금반을 이거 써버렸네. 아, 괜찮겠구나. 예전엔 미용일 할 때 제일 놀란 게 꼬마애들이 오면은 진짜 어린애들은 그 있잖아요? 이발기 돌아가는 소리만 봐도 막 울거든요. 근데 걔네들한테 마이쮸를 주거나 아 마이쮸 주고 아이패드로 유튜브 영상을 보여주면은 얘들 조용해져요.
아니면 모바일 게임을 시킨다던가. 그 꼬꼬마 애들한테. 아까 보면은 그걸 들고 있는 게 신기해. 지 몸만한 아이패드를 들고 있는 게. 요즘도 그거 있죠? 컴퓨터 과목 있어요? 컴퓨터 배우는 과목? 요즘에는 핸드폰 가르쳐 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핸드폰이 더 흥하지 않나? 컴퓨터 과목에서 옛날에 뭐 배웠지? 타자 치는 거 잘 몰라요? 인터넷 학생이잖아요. 배우는 과목을 모르면 어떡합니까? 아 잠깐만. 아 골고루 못 먹게 하는 거야 하나씩? 아 좋아 그럼 인정. 아 인구수 치고 올라오네? 야 인구수가 치고 올라온다고? 도전까지 다 했어. 이거 먹여야겠다. 귀찮다. 파판을 오늘 딱 킬라고 봤는데 온라인 수업이요. 좀 그렇더라고요. 이거 보면서 느꼈죠. 처음에 그 즐거움이 없다. 모험을 하고 직업이 해방되면서 그리고 이제 상성 같은 걸 하고 직업 써보면서 약간 그 절묘한 조합이 있잖아요. 특이한 직업이 많은데 그 직업들이 이제 이 게임의 이제 밸런스에 맞물려서 어떻게 작용이 되는지 그런 재미도 있고. 그런 게 좀 없네. 뒤로 가니까 힘이 쭉 빠지네. 뒤로 가니까 약간 녹아도 많아지고 직업도 좀 비슷하고. 그쵸? 오히려 나는 두 번째 크리스탈이라고 해야 되나? 세 번째라고 해야 되나? 직업이 두 번째로 해방됐을 때 그때 진짜 풍수잡으고 재밌는 게 많네 생각했는데 학자도 그렇고 책으로 때리고 다른 직업 난 학자 마법사 쪽인 줄 알았는데 그 아이템 사용한다고 그걸 보고 이 45 정도면은 딱 되겠지? 오딘을 보니까 솔직히 저렇게 광역기로 다 죽이면은 너무 이게 조합이 좀 너무 치우치고 저렇게 광역기로 죽여버리면은 그냥 평범하게 사냥하면서 올릴 거면은 레벨을 그냥 올려서 장난이 날 것 같네요. 또 레벨을 올리면 오히려 광역기 치기도 전에 죽여버리니까 오히려 너무 쉬워지고. 난 저번에 아싸리 그 해골이 난 것 같았습니다. 그 생명의 나무였나? 거기서 해골이 나왔거든요. 보스로 압축판에서 편집돼 있지만 그 해골이 턴마다 속성을 바꿔가며 싸웠잖아요. 중학생부터 고딩 대학 아마도까진 원래 수업처럼 무슨 말이 컴퓨터 과목 있냐고 물어봤더니 초등학생은 컴퓨터 과목 없나? 굳이 가르칠 필요가 없지 애들한테. 참 웃기는 게 요즘 그거잖아요. 좀 요즘까지도 아니고 좀 예전부터 있었잖아요. 컴퓨터 그 게임 중독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컴퓨터 과목 따로 가르치는 것도 웃긴다. 애들이 컴퓨터 갖고 그러면은 게임하지 뭐래. 참 골 때리네. 애들이 뭐 컴퓨터로 뭘 하겠어. 게임하지 유튜브 보고. 아 근데 이거 너무 오늘 날먹인데 스토리를 좀 보면서 화수를 채워야 되는데 풀버전도
압축판 있다고 너무 지금 이거 이렇게 하면은 그냥 너무 나 그냥 컴퓨터 켜고 방송 켜고 노가다 하는 거잖아 이러면은. 아 참 이거 예전에 그 마법사로 하는 게임도 노가다 하기 싫어가지고 계속 몇 달째 미루고 있는데 와우 하기 직전에 했던 게임도 또 이렇게 보면은 제가 멈췄습니다. 노가다를 피할 수가 없어. 벌써 1시간 반이나 했네. 이번에 계약이 원래 20일이고 27일로 미뤄졌다 그러지 않았나? 근데 20일로 하는 데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요즘 그 여름방학 없겠네 그냥? 수업을 생각하면은. 근데 여름방학이 여름에 더워서 어떻게 애들은 뭐 에어컨 틀어주면 되지만 창문 열고 에어컨 틀면 되지 않나? 창문 닫으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 환기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여기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일해? 여름에? 예술이 에어컨 틀고 그냥 공부하면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거기서 뭐 일하는 사람이 직업이 다양하잖아요? 특히 이제 급식 만드는 사람들은 어떻게 일하냐 여름에? 더워가지고 따로 노조 같은 데서 해주겠지 뭐. 경치가 이렇게 차이가 나? 같이 레벨업이 안 되네? 레피아가? 2000 차이 나네요? 45니까 이제 세이브하고 가면 되겠네요? 딱 잡고 또 아쉽지 말라고 입구에서 하나 몰아주네. 야, 근데 이렇게 되면은 진짜 합숙하는 애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나도 합숙할 때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코로나처럼 심한 병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있었던 것 같은데 뭔가 병 같은 게 나 어떻게 지냈지 그때는? 기억이 안 나네. 아, 그래도 합숙하지 않았나? 아 이거 저장 하나 빼면은 이렇게 내려가네. 야야야 잠깐만 됐다. 이쪽이었죠? 이제 네, 문제 없겠지? 깔끔하게 되겠지? 도망치는 것보다 싸우는 게 더 빠른 것 같기도 하고 비슷하겠네 거의. 그러니까 공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내가 듣기로는 약간 이제 코로나라고 어떻게 해주는 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맞다 코로나 기간 동안 잠깐 일을 관두고 다시 뭐 그런 게 있다 그랬나? 펩시랑 코카콜라 중에 어느 게 좋냐고요? 전 탄산음료 잘 안 먹습니다. 아 이제 괜찮겠지?
이게 레벨 하나하나 격차가 커서 괜찮을 것 같은데? 내가 설마 니바이던 3트를 할줄 상상도 못했네. 하여튼 굳이 얘기하자면 환타를 좋아합니다. 어떻게 썬더 칠래? 아니 그 칼질하는 게 낫겠지? 아, 너가 석화 걸려가지고 망한 거 레피아가 레피아만 무사하면 되거든요? 이거 이대로 그냥 계속 때려가지고 딜증도 하면 돼 솔직히 말해서. 아, 법사 딜이 안 느는 것 같아 때려도 도적 느는 거 생각하면은 이게 정상 이 정도가 정상이거든요? 1900이 정도면 그냥 때려도 되겠는데? 19? 아니면은 그냥 한번 힐을 줘? 아니 너는 아니야 너는 그대로고 힐 줘야 되나? 케알 라를 주죠. 아, 주자. 그냥 내 생각에는 쓰나미가 너무 파괴력이 세서 해두는 게 나을 것 같지 않나 생각도 하는데. 아, 이래. 이거 별 잘못 짰어, 밸런스. 옛날에 크로노 트리거가 더 괜찮았던 것 같다, 보스 구성은. 크로노 트리건 진짜 전투까지 명작이었는데 따로 이제 부위도 나눠놨고 17,000원에 5,000 오딜이랑 같네요. 경치는 빛을 가진 자의 힘이 되어주지. 소환 마법 리바이아를 획득했다. 소환 마법 안 쓰는데 저기. 저기 저뭐 송곳니 같은 거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잠 자꾸 끝났는데 갑시다. 왜 자꾸 공략을 닫는 거지 나는? 고대 유적. 아 이게 스토리가 아니야? 아, 바하무트 따로 잡는 거였네. 아, 수박 채소예요? 아, 나 과일인 줄 알았습니다. 채소였군요. 어쨌든 잡았으니까 나 괜히 잡았네, 그러면. 나 왠지 뭔가 좀 세다 했더니 관계 없는 거였잖아. 어둠의 동굴로 가는 거네. 아, 여기를 어떻게 가나 했는데. 아, 그럼 일단은 리바이던까지 잡고 가겠습니다. 아, 여기 괜히 부유상으로 왔네. 어둠의 동굴로 가는 건데. 어찌됐건 잡을 수 있을 때 잡아두면 되겠죠? 가야겠다. 나중에 스토리 진행하다가 올수 있을 때 왔으면 더 편했을 텐데. 괜히 노가다 했네. 아, 뭐, 이 정도면은 다음부터 비슷하겠지? 45 정도 되나 보네. 생각보다 훨씬 약하네. 바하무트가 있던 곳 근처에 이 배로 넘어갈 수 있는 곳이 있겠죠? 저기가 여기였지 이거였지 이거? 아, 여긴가 보네 그러면은. 아 여기가 아닌데? 여기 전 그건데? 저기랑 맞물리는 여긴가? 이건가? 어 근데 이거 아닐 것 같은데 왠지 느낌이. 어 근데 올라가는 게 있으니 이거겠지. 소환 마법이요? 알겠습니다. 한번 가보죠. 아, 이게 바하무트가 동굴에 살아. 이렇게 드래곤 아냐? 곧 때리는 놈이네. 그러면 호빗이를 소환사로 바꿔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아, 뭐 데미지 왜 이렇게 쎄? 아니, 왜 그렇게 쎄? 의도가 뭐야, 뭐야. 이거 바하무트 딜찍도 되겠는데, 뭔가 엄청 센데? 아, 뭐, 2시 40분이야? 신들의 분노. 돼지의 드럼. 피닉스의 깃털. 그렇지, 피닉스의 깃털 좀 줘봐. 여기도 뭐 숨겨놓은 건 없겠죠. 저번 맵에도 없었으니까. 바암부터만 숨겨놓으면 좀 너무하고. 아, 그냥 둬도 되겠다. 알아, 잡네, 잘.
잘 잡네. 체력도 이제 2000대네요. 야, 근데 파판 시리즈를 스팀에서 잘 처리를 해줘야. 야, 데미지 왜 이렇게 심해? 케알라 뭐야? 어, 때려. 무슨 케알라야. 케알라 한 번 정도 없어도 이길 수 있겠지? 아, 썬더라 썼나? 나 혹시? 아, 썬더 썼죠? 썬더를 썼는데. 아, 썬더라 썼나? 잠깐만요. 썬더라 썼는데 3천 난 거야? 썬더가 쓴 것 같은데. 썬더가 횟수가 4개인데? 아, 드래곤 이쪽 애들은 다 안 통하나 보네. 아, 근데 그래도 3천은 너무 심하지 않나? 평타가 9900인데? 야, 법사한테 왜 이래? 이유가 뭐야? 내 생각에 일본은 마법사를 좀 싫어해. 그렇지 않나요? 내 생각에 일본은 전사에 좀 특화돼 있거든요, 게임이? 이거 굉장히 언짢습니다. 법사를 멸시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판타지의 귀족이 법사인데? 썬더 써. 그냥 얼음이 셀라나? 아, 드래곤이 얼음에 좀 약한가? 아, 아싸리 그냥 번개 내성이 있다고 그런 설정이면 좋겠다. 백의 향기. 자, 백의 향기는 회복인가? 그럼 부활인가? 부활은 그거니까 아니겠지. 그러면은 백의 향기, 흑의 향기, 백의 향기, 성마법 효과. 아, 이 전에 그거구나. 바커스의 술. 바커스의 술이 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별거 아니었던 걸로 기억해요. 초코보의 분노. 초코보의 분노는 뭐야? 아, 너무 이상한 게 있으니까 내가 어이가 없네. 한 번에 내려가게 해줘 이러고 이런 거 이거 만져봐. 왜 이렇게 해야 되잖아. 장렬 마법이래요. 저런 게 있군요. 다음부터까지 잡고 소환을 싹 다 보겠습니다. 엄청 셀 것 같기도 하다. 아니, 보우라고? 아, 나 맞다. 보우 낄 수 있죠? 흑마법사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 어? 못 꼈나? 흑마법사가 뭐 낄 수 있지 않았나? 초코보라고 여기서 이제 새가 있습니다. 타고 다니는 탈 것이 있어요. 초코보라는 새가 있습니다. 초코볼이 아니라 게임만의 약간 그런거죠. 캐릭터죠. 아, 잠깐만. 아, 또 불선 또 번개 썼네 이씨. 어, 데미지 괜찮네. 인구수 레벨업. 피닉스의 깃털. 엘릭서. 아, 엘릭서. 코테츠. 코테츠는 그, 잠깐만. 코테츠? 검이죠? 그거 아니죠? 일본에서 그 아, 검 왜 이렇게 많이 줘. 쓰지도 못하는 검을 주네. 얼음을 한번 찍어보자. 블리자드. 아, 불이 진짜 쓸모없네. 불이 통하는 녀석이 별로 없어요. 아, 너무하네. 블리자드. 불인가? 아니, 그냥 무상성인가? 아, 좀 궁금하네. 지금 민구수가 레벨을 역전해버렸다. 아, 그냥 이대로 때려야겠다. 제 생각에 바하무트 약점은 바람일 것 같거든요? 아니면 약점이 없던가? 그럼 사실상 이제 흑마럼은 약점을 때릴 수가 없는 건데. 야, 리바이던도 공중판정이었고 바하무트도 공중판정이면은 진짜 너무 세긴 하네. 용기사가 말 그대로 용기사다. 아야, 잠깐만. 나 회복 안 했어. 아, 웃기지 말고. 아, 아야, 웃기지 말고 진짜.
아씨. 당연히 안 통하겠지? 일단은 이거 중어거든요? 일단 썬더가 질러. 일단 썬더가 지르는 게 맞는 것 같고. 썬더가 지르고 라이브라를 써야 되는데 지금 체력이 없죠? 훔치기 쓰고 이건 이번 턴 쉬자 그냥. 아 쉬면 질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못 훔쳤고. 아 이거 아무것도 안 줄 것 같아. 딱 보니까 아까 경험치 보니까 리바이던, 바하무트, 오딘이 딱 같은 급인 것 같거든요? 물음표죠? 바람이네. 진짜 바람이네. 아 바람이 백마법인데 백마법은 써도 어차피 약하니까. 지금 이 도박힘이 못 쓰면 의미가 없거든요? 바람법이 흥마법이 없죠. 파이거 같은 거 일단 써. 어차피 똑같겠다 들어가는 걸 보니까. 광역이 위험한 것 같은데 일단은 괜히 악기똥 하지 말고 케알드 한번 지르죠. 동료를 하나 데려올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도가를 데려올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아 하이포션이 뭐야. 8000 데미지 케알드 풀피. 여기서 광역을 버틴다면. 광역도 없고 그냥. 어우 진짜 너무 너무 심하네 데미지 들어가는 거. 8000이 너무한 거 아니냐 진짜? 아 어떻게 회복을 해야겠지? 그럼 바이오를 때리고 케알 라를 쓰죠. 그렇게 많이 안 달았으니까. 너는 뭐 때려야지. 아, 내 생각에는 금방 잡겠다 이 템포 때리면은. 광역기만 안 맞으면 돼. 아 얘네 셋을 모으면 좋아져요? 알겠습니다. 야야야야야! 야 링구스 쳐야겠다 너. 바이오 아까 몇 들어갔죠? 나 못 봤는데? 아 이대로 해 이대로. 어차피 다음 거 맞으면 내 생각 죽어. 그냥 죽여야 돼.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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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오! 더 주네? 경험치? 코비드 숙련도가 올라갔다. 내놔 빨리. 바하무를 손에 넣었다.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서 동굴로 들어간 다음에 텔레포 쓰면은 반대문으로 나가는 건가요? 이거 중요하거든요? 한번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이씨 마지막에 들어간 입구로 나오나보다. 아아 사실 소환사가 회복도 해주잖아 이프리트 쓰면은.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하면은 괜찮아 보이거든요. 회복 힐러로 쓴다고 치고. 아 이거 도망가야 되는데. 아어 회복 다 돼있네? 하긴 보스 잡았는데. 야 근데 이거 경험치 6600 밀린 거면 그다지 안 밀린 거네? 이게 더 웃기네. 경험치 별로 안 밀렸잖아. 이거 바람이 약점인 놈은 좀 빼줘야 돼. 흑마법에 바람을 주던가. 성마법을 쓸 순 없고. 바하무트 리바이던 그리고 오딘. 아마 느낌상 3대장인 것 같죠? 아무튼 정말 셌네요. 대쉬오 나왔을 때 붙었으면 진짜 피똥 쌌겠다. 지금 재울 거니까 바이오 그냥 쓰죠. 근데 갑자기 이제 법사 너무 쓰레기 됐거든요? 좀 잘 만나야 됩니다 적을. 법사가 용기사보다 쓸만하려면은 확실하게 속성별로 약점이 맞물리면서 공중이 아닌 적. 아 이 조건부가 붙었죠? 동등하게 싸우려면은. 야 이럴 거면 그냥 아예 그냥 흑마법사를 소환사 쓰다 그러니까 소환사를 바꿔야 되겠다. 그렇지 않나요? 흑마법사 지금 너무 약간
아니 흑몸 못 버려. 아니야 아니야. 힐을 포기해야 돼. 차라리 포기할 거면 이프리트로 힐을 쓰던가. 아 그 입구까지 와서 끝까지 덤비는 거 봐. 너무 역겹죠? 야, 야, 그냥 쌍성 있고 나발이고 없어. 지팡이 줘야 돼. 너무 약해 지금. 법사한테 이러면 안 돼. 법사는 미래야. 이제 어둠의 동굴로 가야 되는데 그 전에 한번 자고 일어나서 맞추겠습니다. 마법을 지금 누구 거랑 바꿨지? 인구스 건가? 인구스 거랑 바꾸면 되나? 아 여기 있네 인구스네. 이 이스케이프밖에 못 쓰죠? 소환사가 되면은. 잠깐만 소환사 어딨지? 한술사였지 한술사였지? 좋아요. 아이템에서 정돈해서 뭐 당연히 뒤쪽으로 밀려있겠죠? 마법은 안 나왔었나? 리바이어 바하무트 카타스트. 아, 오딘을 카타스트라고 하네 스킬이. 바하무트는 바하무르라고 하고 리바이어선 리바이어. 자 호비사 보자. 와 이렇게야? 아 바하무르가 제일 위긴 하네. 오딘이 더 미친 거네 그러면은 리바이어들보다. 레벨 차이가 좀 났으니까. 오딘은 레벨업이 된 다음 붙었을 때 좀 쉬웠죠? 만화를 채워주겠습니다. 자, 만화는 상관없었나? 이렇게 강력한 소환사가 됐습니다. 이제 본게임 들어가야겠네요. 아니 내려가서 좀 써보고 들어가도 되고. 일단은 암흑동굴 위치나 봐두죠. 암흑동굴은 부유대륙이 아니라 아 내가 저번에 한방에 죽었던 그곳으로 가야된다네요. 쥐한테 쥐한테 원킬 났던 곳. 자 그러면은 밤부터 좀 써보고 진행하는 걸로 하죠. 어차피 페널티도 깨야 되고 꼭 이렇게 원할 땐 안 나와. 아 야야야 왜 그래 진정해. 그러면은 카타스트부터 보죠. 어차피 마법으로 한 방에 못 죽이니까 내 마법으로는 흑마법으로는 이렇게 하면 딱 볼 수 있겠죠? 아 가엾긴지 봤어야 됐나? 블리자드야? 참격 공격인가 보다. 와 너무 에? 아무리 강력이어도 그렇지 그건 아니잖아. 아 이거 좀 심각한데. 야 오딘한테 너무하네. 국리를 주문인데 저 용기사의 데미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게 지금 오딘인데 창 셔틀이잖아 저러면은. 회복마법 나오면 한 번 더 써보려고 하고 딜만 보죠. 오 진짜 횟수가 많네. 리바이어 가겠습니다. 물리 데미지였던 것 같은데 보니까 사이클론. 사이클론?
바람 마법이죠? 바람 마법이 들어간 거죠 방금 상성을 해서. 그러면은 더 약한 거네? 아 근데 바람 마법이 있다는 건 좋다. 바람 마법을 내가 못 쓰는데 쓰더라도 백마법사는 약한데 이건 좋네요. 근데 어떻게 그 버프기가 하나도 안 나오네? 아이고 방어가 있구나 흑마법사도. 그러면은 이번에는 바암으로 여기 왕인데 봐줘야지. 됐어. 떡광 아우라. 아우라? 버프기인가 본데. 야 저거는 전체 버프겠죠 아마? 전체적으로 다 강해지는 그런 계열이겠죠? 아무래도 9레벨 스킬이기도 하고 최초의 9레벨이죠 제가 쓰는? 야 세다 102 102요? 에? 야! 아 지랄마 진짜 앵간히해 앵간히해 진짜 제발 부탁이야. 너무 역겨워. 그거 뭐야 다시 봐야 되잖아 이러면. 아이 물리 데미지인 것 같네 확실하게. 아, 블리자드 2차. 아 너무 고데기다 근데. 굳이 얘기하자면 바람 속성이 있는 것 때문에 저게 좋은 것 같은데. 아마 물리 데미지거나 무속성이거나 그런 거겠죠? 오딘은 확실하게 오딘이랑 솔직히 쟤랑 비슷한 것 같은데. 나는 그건 줄 알았어요 그 브레스. 왜냐면 오딘도 참격 계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브레스인 줄 알았는데 배기가 나오네. 아니면은 브레스가 따로 있는 건가? 확률적으로 다른 건가? 바무트 필살기는 좀 보자. 그리고 힐러가 좀 필요가 없다. 지금 너무 힐러가 필요가 없다. 그냥 딜직노를 한 다음에 아이템으로 채워야 돼. 백이야. 아 왜? 아 왜 진짜? 아 이거 이번에 버프기 나오는 거 아니야? 아 너무 쓰레기인데? 다음으로? 어 이번에 좀 때려봐. 야야 야 아 지 야 이거 지상 데미지인가? 그래서 그런가? 아 나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화나지? 야 바이오. 하... 느려 심지어. 장비 차이가 있긴 하겠는데 세명이니까. 내 장비를 안 껴줬죠. 악마의 눈동자 버프인가 저게? 악마랑 관계 없잖아 리바이어는. 저거? 어? 미스? 야 소환사 손절. 소환사 손절. 아 심각하다 소환사 너. 아 손절. 야 심각하네 얘는. 사실상 100일을 3번 썼는데 다 빗나갔거든요. 야 솔직히 3번 써서 빗나갔으면은 쓸 게 못 되죠. 아휴 회복해줄 필요 없잖아. 장비 다 주면 되지. 리플렉터 웨일이 독보적으로 세네. 리플렉터 웨일은 그게 있으니까 반사가 있으니까 쓸 일이 있는진 모르겠는데.
야, 나 저건 너무 실망인데 저건 근데 진짜. 아, 저건 좀 심각한데 내 생각에 뭔가 새거나 뭐더센 기술이 있을 것 같긴 하고 배기가 바암으로 기술인 건좀 오반 것 같은데 뭔가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그 무언가를 보고 싶지가 않네. 야, 굉장한데. 그래도 보스를 잡고 대충 한번 써봤다는 거 여기에 이의를 두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은 다음 뭐 숨겨진 보스는 또 없는 건가? 없으니까 공략이 없는 거겠지? 공략에 저런 숨겨진 보스가 있는 게 너무 좋네. 항상 생각하는 건데 사실 나이 게임까진 이해할 수 있어요. 공략집 안 보고 해도 인정인데 발더스 게이트는 아무리 생각해도 미친 것 같아. 감정하는 스킬이 없잖아요, 발더스 게이트는. 감정하는 스킬도 없고 NPC한테 물어봐도 일본 게임에서 알려줘요, NPC가. 여기는 뭐가 있고 뭘 쓰면 효과적이고 이런 게 있는데 발더스 게이트 NPC는 말 걸면은 뭘 봐. 넌 누구지 이방인? 널 공격하겠어. 뭐 이런 식으로 너무 현실적인 대화가 나온단 말이죠. 근데 정작 보스는 더 복잡해. 리치, 보스 이런 애들은 뭐 물리 일반 무기 막 데미지 안 먹히고 마법부에 몇 가지 된 무기 안 먹히고 마법 랭크 몇 가지 안 통하고 뭐 이런 거다 있거든요, 설정이. 그게 안써 있어요, 게임 내부에. 공략집 없이 어떻게 게임해? 진짜 이거 20년 전에 나온 게임인데 그거 그때 나왔을 때한 사람들은 어떻게 게임하라고? 너무 너무 잔인하잖아. 그 당시 공략집 없이 게임하는 사람들한테 그러면 안 되잖아. 여기 맞아? 나 자신 없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여기 맞아? 잠깐만요. 아, 여기 아닌 것 같다. 여기 미친가 보네. 여긴가 보네. 여긴가 봐. 다행이다, 다행이다. 저 쥐는 자신 없거든요. 한 방에 죽었었기 때문에. 네, 내 생각에 발게이는 좀 오바. 여기 아니죠. 어? 왜 있는 거야? 잠깐만요. 아, 미로인가? 아, 미로? 아, 미로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구나. 아, 뭐, 왜 막혀있나 했네. 이 정도 외길 아닌가? 깨알같이 미로를 넣어놨다는 게 너무 화난다. 심지어 쉬운 미로야. 이거 배에 올라가는 딜레이를 봐야 돼. 그냥 처음부터 높게 날아서 가면 안 돼? 여긴가 보다. 처음부터 저 산을 올라가는 높이로 그냥 날아가면 안 돼? 근데 높아 보이지 않은데. 아, 이건 뭐 어떻게 가라고 이렇게 쪽에 놨냐? 가운데로 가지 뭐. 뭐 가운데가 정답이네? 어? 아, 이거 어떻게 나가라고, 귀찮아서. 너무하네, 진짜. 암흑이 암흑? 나는 수행을 위해 팔가바드에서 왔다. 이 동굴에 사는 괴물 중 평범한 거물을 공격하면 분열하는 것도 있지. 아, 그 설정 여기서도 써먹냐? 아, 뭐야 여기는. 아, 너무 자연스럽게 있어. 왜 숨겨진 방 나오나 보다. 직사모 아이템이었죠. 아, 숨겨진 거야 뭐. 아, 저 강력이야 뭐 법사가 있으니까. 아까 싸워보니까 분열은 좀 약하더라고요. 잠깐만 진정해. 아까 해보니까 이게 이렇게 평타 치면 될것 같더라고요. 아, 레벨 차이가 나서 분열하기 전에 평타 치네. 너무 좋죠? 숨겨두는 거 많을 거야. 다크클로는 몽크 아이템이겠죠? 내 암흑검은 미숙했던 모양이야. 이걸 받아주게. 코테츠 획득. 왜 이렇게 얘 아이템 많이 줘? 마검사 아이템. 심지어 저 일본도랑 저 마검사랑 너무 안 어울리거든요, 디자인이. 그렇지 않나요? 아, 뭐 사무라이 같은 느낌도 없고 뭐지? 일본인들의 검은 막 마검이다 뭐 이런 건가? 너무 중2병이죠. 아, 마비겠죠?
현재 공격. 아, 숨겨진 게 꽤 많아 보인다. 나중에 이제 클리어하기 보스전 직전에 한번 확인을 해야겠다. 아, 너무 약한데? 아, 경험치도 적게 주네. 너무 강자들을 상대하고 와버렸어. 이거 스토리 진행 순서가 좀 잘못됐네. 그냥 갈 수 있을 때 맞춰서 만들어졌나 보다. 괜히 노가다 했어. 이름 또 다음 화에 노가다 할 필요 없겠지 하고 안 하다가 뒤통수 맞고 노가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그때 노가리 방송 가는 거죠. 마법 딜도도 잘 박혀. 열받게. 어, 이 정도면 딱 밸런스 맞는데? 이러면 용기사랑. 저쪽이네. 지금 두 줄 내려왔죠? 한번 확인하자, 중간에. 괜히 괜히 문제 될 수 있으니까 확인을 한번 하죠. 거기서 상자 먹고 대화를 한 다음에 상자를 먹고 아까 먹은 상자가 릴리스에 입맞추면 그거였죠? 내려간 다음에 내려간 다음은 여기니까 이거는 직접 플레이하죠. 여긴 왜 있는 거야? 야, 아무리 생각해도 발게이는 미친 게임이야. 이거를 20년 전에 즐긴 사람들은 미친놈. 이러면 안 되지. 대단한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야. 어떻게 공격도 없이 그런 게임을 그렇게 잘해? 대단한 사람들이죠. 아, 저도 파판 3D인 거 보고 놀랐습니다. 3D인 거 보고. 이게 맞아? 뭔가 빼놓고 온 거 같은데. 내 착각인가? 맞다네? 맵이. 뭐야, 길이. 여기 숨겨진 길이지. 아, 뭐야, 길 왜 이래. 와, 이건 좀 아닌 거 같은데. 막혔고, 다행이고. 그래도 양심은 있네. 양심 없네. 야, 뭐야, 여기. 길 좀 심플하게 해놓자. 아, 맞죠. 파판. 그, 5, 2D 맞죠. 나도 검색해보고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난 파판을 몰라서 스팀에서 할 수 있나 찾아보려고 검색을 해봤거든요. 근데 파판 3랑 4가 3D사 이미지가 나오는데 구글링을 하니까. 근데 5는 2D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했거든요. 아, 여기 길이야? 잠깐만요. 어? 숨겨진 거 없나? 길 맞는 거 같은데? 아, 뭐 길을 이렇게. 아, 중간에 공략 봅니다. 숨겨진 아이템이 많아서. 아, 잠깐만. 아, 이거를 길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나는 아마 공략 없으면은 숨겨진 아이템 못 먹을 거예요. 저번에 성에 들어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 표시도 없는데 숨겨진 아이템 있는 거 보고. 심지어 제가 성에서 막혀서, 진행이 막혀서 줌을 했거든요, 성 안을. 뭔가 있겠지 싶어서. 줌을 했는데도 안 나오더라고요. 번쩍거리는 게 나온다 그랬잖아요. 난 아마 이거는 만약에 공략 같은 게 없었다면은 난 벽을 다 핥으면서 다녔을 거예요, 진짜. 야, 근데 인구수 갑자기 존재감 너무 크다. 아, 근데 레피아는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미쳤네. 초반에 단검 없을 때 폭탄 던졌던 거 빼고는 진짜 무쌍을 하고 다니네, 그냥. 길이 되게 짧았네. 아, 근데 길 너무하네, 이거. 이거 그냥 이 길이라고, 이게? 아, 몬스터 너무 많아.
흑마요? 아, 흑만 뒤에 두겠습니다. 흑만 살아야죠. 사실 적법사를 뒤로 두는 게 낫다고 생각하죠, 오히려. 왜냐면 탱킹도 그렇게 많이 안 나요. 근데 맵을 너무 이상하게 만들었다. 야. 아, 이거 너무하네. 어둠의 동굴이 이런 의미로 어둠이면 안 되지. 백법사로 바꾸고 뒤로 빼는 것도 괜찮아 보이는데. 아, 뒤로 두면 데미지가 주는 게 마법이랑 원거리 무기는 안 줄더라고요. 예, 근거리만 줄고 해보니까 여기 어디지? 내가 아우 길을 잃어버렸어. 기억을 잃었어. 와, 이거 막힌 데야? 근접 물리 데미지만 전방일 때 예, 그랬던 걸로 알아요. 써 있더라고요. 잘 안 맞물리게 때리면 괜찮을 것 같아. 이러고 호빗이 때려야 돼. 아, 호빗 잡을 수 있어? 믿는다. 안 되네. 이거 나중에 한 몇 년 뒤에 파판 영상 보는 사람 다 욕한다. 법사 왜 뒤에 두냐고, 앞에 둬야지 딜 나오는데 이러고. 근데 이런 거 몇 번 당해봐서 알거든요. 다 설명 써놓을 수도 없고. 예전에 발더스 게이트 할 때는 발더스 게이트가 어려우니까 사람이 다 몰라가지고 나한테 욕을 막 하는 거예요. 마법 풀리는 거, 마법 해제도 막 같은 편 해제되는 것도 모르고. 그래서 이거 몇 번 얘기한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중간에 멈추고 설명을 한번 했습니다. 게임을 하다가 나 왜 자꾸 같은 데 돌고 있는 거지? 미쳤나요? 나 그냥 뒤지지 말고 그냥 길로 갈까? 어디에 숨겨지는지도 모르는데? 어디 보자. 괜히 갔다가 뒤져보다가 시간 빼지 말고. 아까 초반에 숨겨진 거 있었죠? 여긴 없대요. 이 이후부터는 그냥 길만 찾아가면 괜히 숨겨진 거 찾다가 피통 싸지 말고 길 뒤나 찾죠. 아, 저 몬스터 나와가지고 시간이 너무 끌린다. 아까 녹아다 한 것도 있고. 근데 가끔 유튜브 댓글 보다 보면 제가 게임을 종합으로 하잖아요. 여러 개를. 나 가끔 내가 댓글 읽으면서 이해를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게임 보면은 전사랑 마법사가 있는데 중간부터 본 사람들은 직업을 이제 모르는 경우가 많아. 직업이 없는 게임이고 내가 그냥 포지션을 둔 줄 아는 게임, 그런 게임도 있잖아요. 게임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그 게임을 처음 본 사람이 딱 왔는데 내가 이 마법 너무 좋다 하고 마법을 쓰니까 다른 캐릭터도 알려주라고. 아, 여기 이것도 들어있어? 근데 이제 포지션별로 이제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아, 설명하니까 또 복잡하네. 겐지 예방팬 뭐야? 겐지 예방팬 뭐야? 아, 그 마검사 건가? 와, 안 되네. 마검사 건가 보네. 그래서 요즘 가끔은 그냥 설명할 댓글 있으면은 못 본 척 합니다. 겐지의 장갑도 그럼 마검사 건가 보다. 야, 이거 너무하네. 겐지 녀석 저거. 아, 뭐 길을. 아, 뭐 길 똑같은 거 아니야? 어? 됐다. 와, 도착했나 보다. 아, 딱 봐도 뭔가 새 보이는 느낌 나는데? 무슨 마왕 만나러 가는 기분인데?
아 저장도 안 했는데 이거 이겨야 된다. 이기겠죠 근데 부하가 약하니까? 바하무트보다? 바하무트 쪽 애들보다? 겐지 세트. 근데 이제 변수가 그거죠. 분열이 된다는 게 좀 변수인데. 아 가보면 알겠지. 나는 그냥 저 용기사를 바꿔주면 되거든요 아이템을 그냥. 예. 이 겐지 이걸로 내 생각 용기사를 바꿔주면 되거든요 그냥. 아 안 바꿔줘도 되겠죠? 난 날 믿으니까. 막 보스가 분열을 하는데 분열까지 보스급으로 세다. 분열체까지. 에이 설마. 손 댄다. 여기 있어요. 땅의 송곳니에요. 오랜 세월이 봉인을 깬 자는 누구냐? 무언가가 네 명을 습격했다. 아니 너무 뜬금. 야 잠깐만 타임. 너무 뜬금없는 거 아니야? 쟤 누군데 누구세요? 아 이러면은 바이오 한번 때리고 무속성 때리고 헤카돈 케일이라고 합니다. 라이브라 때리고 훔치고. 얘는 스토리상 나오는 보스니까 뭐 좋은 거 줄 것 같은데. 얘는 그거네요. 근데 지금 나는 애가 아니네. 망토 있으니까 나는 애 판정해줘. 다리 엄청 길다. 아 좋은 거 있냐? 하이 포션도 못 훔치지. 3000 이걸로 안 죽겠지. 헤카톤 케일 약점은 없고요. 약점 없는 거 너무 킹받네. 네, 뭐 지진 가자 그럼. 지진 가자. 아 지진 광역이구나. 아이씨 광역이면 아껴놔야겠죠. 분열 같은 거 할지 모르니까. 그러면은 아예 7레벨을 다 아껴야겠다. 파이가를 꽂히면 썬더가 꽂죠. 한 단계 낮으니까. 그리고 KR 다는 아끼고 라로 가죠. 별로 데미지가 안 세네요 지금은. 훔치고 때리고 훔쳐 제발 진짜. 마무리 하품? 저 그냥 하품 유도하는 거 아니야? 가격이 없으면 이대로 죽이면 되겠네요? 보니까 약간 템포가 다른데? 전애들이랑 때려 그냥. 7000. 야! 7000은 좀 심하네. 너무하네 7000은 진짜. 빨개 먹고 다니니까 단검이 약하지. 8000길. 아 약하네요. 근데 오딘의 비열바가 못되네요. 겸치도 그렇고. 인구스 분열은 한다 그런 것 같았는데 안하네. 분열 한다 그러지 않았나? 여기까지 오는데 NPC가 이상 분열을 막는 아이템 같은 거 줬던 것 같은데 분열 안 했습니다. 자 도가와 은혜가 기다리는 도가의 저택으로 가야지. 그러하다. 갑시다. 보스전 치렀으니까 다 회복해줬겠지. 그냥 가면 되겠죠? 도가에 아 진짜 이거 저거 쇼컷 있는 거지? 내 생각에 왼쪽 길이 쇼컷이겠죠? 아 저 왼쪽 길이 있겠지? 한 바퀴 돌리진 않겠지 여기서? 있지? 믿고 있었다고? 세이브나 하자. 아 근데 아이템 이제 다 나온 건가 그러면은? 더 이상 좋은 아이템 안 나오나? 뭐야 얘네들은. 뭐 저따위로 생겼냐 기분 나쁘게. 썬더 날아다니는 거면은. 뭐야 야 뭐야 배가 어머사유까지 해? 미쳤네? 잘 곳을 제공하고 판매 보관까지 되는데 공격까지 해줘? 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이게 배다. 아 진짜 이렇게 만들 거야?
아 이건 생각을 하고 만들어야지. 치쿠루 게임도 이런 건 생각하고 만들어. 너무하네 진짜. 아 상도덕이 없어요. 여긴 어디 산다. 아 탈출 도가한테 갑시다. 도가 바로 가는 거 맞나? 혹시 뭐 숨겨놓은 거 있는 거 아니야? 아 도가가 옛날 판에서는 드가라고 하네요. 도가 이름이. 자 도가가 어디 살았죠? 저기 밑엔가 여긴가요? 쭉 내려가면 되네? 집 바로 옆에다 차 대면 되겠다. 아! 아 잠깐만 아 넘어간 데 있지? 넘어간 데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놨겠지? 아 저 마을이 아니었나? 아 저 마을 아니었나 보다. 아니었던 걸로. 아 저긴가 보다 여긴가 보다. 그치 저기는 마을이겠지. 저 저택이 아니니까. 도가의 저택. 이 세상에 셋밖에 없는 잔대급 마도사 도가님의 저택은. 왜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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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해 왜그래 뭐였어 방금. 아 보스전 있나본데? 그런 의미에서 손 좀 닦고 오겠습니다. 내려서 가라는 뜻이겠죠. 깊은 뜻이 있는 거겠죠. 에? 에이 왜 여기서 안 내려진다고. 여기서? 왜? 여기서 내릴래 그럼? 아 숲은 안 될 것 같은데? 아 옆으로 길이 없어서 그런가? 아 됐는데? 뭐지? 뭐야? 아, 배를 갈아타야 되는구나. 배를 갈아타야 되네. 아, 그런 게 어딨어, 치사하게. 아, 나 이 배가 얼마나 마음에 드는데, 이 배는 무적이라고. 배가 지금 저기 있죠, 저거. 근데 저 배는 빠르니까 인정합니다. 빠른 배는 좋죠. 왜 끌고 못 오나? 그 뒤에다 끌고? 배 안에 배를 수납해서 못 오나? 솔직히 그거 되잖아 사이즈상으로. 야 일로 왜 왔지? 여기 어디지? 아 큰일났다 기억을 잃을 것 같아. 이쪽이었죠? 와 이거 야 이 정도는 수납 되잖아. 아 잠도 못 자는 밴드 저거는. 아 데려와. 어 야 겁나 빨라. 근데 빨라서 기분 좋아지. 빠밤 빠바바바바밤 빰 빠바바밤 빰빰.
이렇게 쉽게 가는 거를 그 고생을 했단 말인가. 너무 역겹구만. 도가님! 기다리고 있었다. 나와 우네가 너희를 위해 준비한 것을 주지. 글 너무 안 보인다. 진짜 항상 느끼는 거지만. 도가 어디에 있는 거야? 그 마법진 앞에 있는 동굴을 빠져나와 나와 우네가 있는 곳으로 와라. 도가의 동굴. 오, 3D인 걸 활용하고 있어. 놀라워. 지금 처음 본 것 같아, 활용하는 거. 에? 잠깐만. 전투가 있다고요? 개뜬금없이? 오. 도적이 너무 세서 어이가 없다. 다 도적으로 바꿔줘도 되겠는데, 진심으로? 만길이 들어있다. 딜칭루야, 훔치는 것도 있고. 난 훔치기용으로 도적을 넣은 건데 훔치는 걸 떠나 상대의 심장을 훔쳐버리고 있어. 당검으로 심장을 째가지고. 와, 소가 날아다닌다. 인도의 소 같아. 약간 그런 거 있지 않나, 인도의 날아다니는 소. 와, 어떻게 5천을 받고도 안 죽어? 따라라라 따다. 만길이 들어있다. 돈을 떼우려고 그러는 이 노인네가. 저기 노 자금 지금 다 나한테 넘기고 있거든요. 아, 잠깐만. 저기 뭐 있으니까 이거 이렇게 해놓은 거지? 근데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길 막 이러면 진짜 미쳤어. 아, 길 왜 이렇게 많아? 미친 것 같아, 도저. 진짜 미친 것 같아. 말이 안 돼, 데미지가. 라이징 선. 라스트 대거. 라스트 대거라는 거 보니까 슬슬 끝판왕 단검인가 보죠? 너무 대놓고 라스트한데? 아! 와! 라이징 선이 더 안 좋겠지? 왜냐면 부메랑이 데미지가 좀 높았거든요, 단검보다. 저번에 봤었던 게. 와, 데미지 차이가 심하게 나네. 110짜리 단검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너무 센데? 단검은 효율이 너무 좋아서 100이 넘는 단검이 있으면 좀 오버한 것 같은데? 여기까지 보고 뭔가 숨겨놨어. 대놓고 숨겨놨어 지금. 만길 여기서 3개 먹고 나가서 그냥 낚시야? 그냥 낚시야? 그냥 낚시야? 아, 안 숨겨놨어? 숨겨놨을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빨리빨리 가야겠네. 초코보의 분노. 초코의 분노가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기억을 잃은 것 같은데. 초코보의 분노 뭐죠? 장렬 마법 효과. 아, 왜 저런 능력이야? 기억 안 나게? 이름은 충격적인데 내용이 기억 안 나네. 장렬 마법이랑 뭔 상관인데 초코보랑. 쭉쭉 갑시다. 아유. 저런 게 잡몹으로 나온다는 게 너무 끔찍하다. 저건 이름이 뭐지? 한 방에 죽으니까 이름은 필요 없겠지? 피닉스의 깃털. 이제 아까 실용적인 걸 좀 주네요. 아, 세이브 없지. 아, 잠깐, 보스전이야? 아니지? 둘이 갑자기 합체해서 사실 나는 악당이다 뭐 그런 거 없지?
알았다. 아우레카의 열쇠를 완전한 것으로 만들자. 우리들과 싸울... 그런 짓은 할 수 없어. 잘 들어라. 옛날에 너무나도 강력해서 인간이 감당할 수 없었던 무기가 아우레카의 봉인되었다. 지금이야말로 그 무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아우레카로 가는 열쇠를 완성시키면 전투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아... 마인부 부활시키려고 손오공이랑 베지터 싸우게 하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우린 당신들과 싸울 수 없어. 답답하구만. 나를 쓰러뜨리지 않으면 네가 죽는다. 아무리 봐도 얼굴이 달걀귀신인데. 뭐야 저게. 잠깐만 저게 뭔데, 저게 뭔데요. 놀라서 게임 끌 뻔했어. 아, 일단 썬더 박아야겠죠? 느낌이? 아, 느낌이 날아다니니까 테이크는 안 통할 것 같고 썬더가 일단 박아보고요. 제 생각에는 저거는 바람이나 번길 것 같은데. 비주얼이 너무 끔찍하네요. 일단 공중 추가는 먹히겠네. 훔쳐, 제발. 하이포션 너무 극혐. 한번 훔쳐준 게 다행이다. 그래도 당연히 체력은 안 나오겠지? 어우, 세네. 근데 왜 탱커가 더 데미지가... 아, 나 앞에 있지? 도가. 저게 도가야? 아, 달걀귀신이 이유가 있네. 괴물이었네. 약점이 없다. 약점이 없으신 분이었어? 바이오 때려줘, 그럼. 방금 부대 맞았죠? 케알라 써야겠다, 그럼. 때리고 너무 약하다, 도가님. 도가님, 너무 약하시네요. 전투 에너지만 발생시키려 했는데 실수로 죽여버렸네. 아유, 12000길. 레벨업. 방송 시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도가 죽지 마. 다음은 내 차례다. 간다. 그만해, 운해. 우리는 싸우고 싶지 않아. 말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몸은 사라지더라도 혼은 사라지지 않으니까. 간다. 야, 뭐야? 할머니 폭탄 바디를 숨기고 있었어. 어떻게 이거. 케이크 한번 각? 내 생각에 얘도 약점 없겠지? 볼 것도 없지. 그냥 약점 없어 보이죠, 딱 봐도? 근데 힐을 해야겠네? 아, 치사하게 힐도 안 시켜주고 시작하는 것 봐. 약점 이거는 라이브라 써도 체력도 안 나오고 이름만 나오겠다, 딱. 훔치기. 뭐 하이포션 있겠지만 훔쳐보겠습니다. 일단 예의상 이번엔 공중이 아니라서 용기사한테 좀 세겠네요. 어쭈, 케알 다 한번 뿌려야겠는데? 케이크. 어우야, 너무 급해. 케이크는 그냥 데미지 반감되어 있는게 맞나보다. 바이오나 쓰자. 케알 다 한번 때리죠. 아야야야야야, 훔치겠다 실수로. 아, 메인 딜러인데 훔치기 써버렸네. 야야야야, 진정해. 그거 안돼. 그건 너무 나한테 잔이네. 야, 너 너무 세다. 우리 도적이 너무 세네. 12600길. 도가 운해. 자, 이것으로 에우레카의 열쇠가 완성되었다. 이걸 가지고 가라. 그냥 너희끼리 싸웠으면 생기는 거 아니야? 나까지 싸웠어야 됐어? 아우레카의 열쇠를 획득했다. 도가, 걱정하지 마라. 우리 몸은 사라져도 마음은 사라지지 않는다. 고대상이 수호하는 실크스의 탑에 잔대가 있다. 잔대를 막아다오. 세계를 어둠에 빠뜨려선 안 된다. 너희라면 할 수 있다. 그 마음에 담긴 힘. 강한 마음. 다정한 마음. 사랑... 누구 사랑했어요?
신뢰하는 마음. 아니 남의 사랑을 왜 노인네가 혼자 고백해버려? 난 저 숨겨진 마음을 눈치채지 못했는데. 마음을 가슴에 담아라. 기원하는 힘은 빛이 된다. 어둠을 걷어버려라 빛의 전사여. 이것을 줘야겠군. 실크스의 열쇠야. 실크스의 탑을 봉인된 문을 여는 열쇠지. 늘 너희를 지켜보겠어. 부디 잔내를 구해줘. 열쇠를 받았습니다. 운해. 아이고 저런. 나는 가긴 가겠습니다 그럼. 좋은 경험치였다. 볼까요? 세이브 먼저 하고요. 오늘 굉장히 진행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좀 잠깐 시간 좀 보겠습니다. 오늘 뭔가 노가다 한 거에 비해서 보스도 잡고 이거 최종 보스전까지 갈 것 같은데요 느낌이? 얼마나 했나 좀 볼까요? 40분 했네요. 사람 오늘 엔딩을 보겠는데 뭔가 느낌이 최종 보스전 냄새가 나는데. 일단은 아까 그 내가 가기 무섭다고 한 대로 가는 거네.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내용은 모르겠고 내용까지 못 봤고 목록이 많거든요. 이거 내 생각에는 보스적이 최종 보스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생각보니까 크리스탈이 하나 남았죠? 뭔가 분위기상 최종 보스전이 아닐까 싶은 약간 분위기로 가버렸는데. 아 50시간 정도 걸렸나요? 아 그럼 아직 많이 남았겠네요. 아 근데 아직 많이 남았으면은 법사의 미래가 있는 것인가? 아직 새로운 잡채 인지가 남았으니까 생각을 좀 해봐야겠네요. 아니 그 주문을 9레벨 주문이 남긴 했는데 9레벨 주문 남았다고 어떻게 될 것 같지 않은데. 지금 우리 파티 회복된 거야? 회복돼 있네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지금? 가서 세이브나 해야겠다 그럼.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아 근데 저배가 너무 좋은데. 나 가겠네. 갈 거야. 갈 거라고. 샤. 원래 이렇게 아무것도 안 나왔나요? 무슨 쥐 같은 거 나와서 나 죽이지 않았나요? 아. 야. 아, 설마? 뭐 나온다. 얘네한테 졌던 것 같거든요 예전에. 하지만 지금은 문제 없겠지. 문제 없으니까 이렇게 나온 거겠지? 있습니다. 보여줘. 저번에 한 방에 죽었던 것 같은데. 이젠 내가 한 방에 죽이고. 와 저렇게 맞고도 안 죽어? 이제 약하네? 레벨업? 지금 오히려 법사템이 방템이 잘 나오고 상대적으로 좀 차이가 나네. 일단 저거 넘어가려면 배를 또 바꿔와야 되네요. 너무하네 진짜. 그렇게 꼭 해야 돼? 나한테? 이 배를 좀 수납해줘. 저 큰 배 얼마나 좋아 그럼 나는. 물론 저 배의 성능이 굉장히 좋으니까 난 이 정도 이해하겠는데. 어디였지? 여기였나? 여기다 뒀나? 내부에? 여기 뒀네? 와... 또 저택 또 갈 일 없겠지? 다행이다. 드가랑 운에 죽어서. 그 인간들 죽은 덕분에 저택 갈 일 없겠지? 가봤자 시체밖에 없을 텐데 뭐. 다행이야. 아, 잘 잤다. 회복. 너무 느린 건 좀 역겹네요. 저걸 타다 이걸 타면은 이거는 좀 역겹네.
역겹스. 날아라. 와, 근데 완전 리조트야. 여객선이야. 나 이 배 갖고 싶다. 아, 유지비도 못 내겠지, 내가 가지면은. 그치, 용사님들 돼야, 그 저 정도 급은 돼야지 유지비 내는 거겠지? 괴물도 좀 죽이면 다녀야지. 난 이런 거 받으면 바로 살해당하겠지. 잠깐, 여기 넓어요? 아, 저기 뭐가 있네. 아, 이거 공중은 안 돼. 공중은 안 돼요. 용기사가 있는데, 어머사격. 어머사격도 은근 딜 나오네. 아, 야! 일대 껴! 아니야, 아직 그건, 어? 아, 뭐야, 쓰레기잖아. 여기는 뭐 없는 것 같죠? 왜 이렇게 넓게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앞으로 뭐 해방이 되는 건가? 될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닌데? 여긴 왜 못 지나가는 거야? 이 정도도 못 지나가? 여기서 가라는 거죠, 지금? 알았네. 아, 이거 숲 위에서도 되겠다? 저거 내가 그냥 내려서 걸어가는 거니까. 돈도 꽤 많은데 아이템이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잠깐만. 혹시 저 뒤에 뭐가 있을까? 없을 것 같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 이거 한번 훑어보지고요. 없죠. 자, 그리고 모쿠한테 편지 왔나 좀 확인하겠습니다. 어, 왔네? 아, 이 미쳤나? 왜 이상한 편지 보내? 노인네들이. 쇽? 고대인의 미궁. 야, 고대인은 용암을 장식으로 썼나 보구만. 어, 왜 이렇게 깊어? 뭐야? 오, 야, 잠깐만. 어, 잠깐만, 은혜님. 은혜님 색깔 바꿔서 재등장하신 건가요? 너무 구차하지 않나요? 어, 자, 왜 이렇게 쎄? 뭐야? 어우, 야, 많이 준다, 돈. 이거 뭐죠? 방금 막 움직이는 것 같은데? 어, 아이템이다. 일단 싹 다 돌아보겠습니다. 엘릭서 나오고요. 엘릭서가 그냥 길바닥에서 막 나오네, 이제. 하긴 고대인의 머시기라는데. 나와줘야지. 저쪽에 올라가는 길이 길인 것 같고, 내부로 한번 가보죠. 살벌한 애들 엄청 많네. 날아다니면 안 될 텐데? 날아다니면 손을 텐데? 도적한테 강한 것 같은데. 용기병한테 안 되죠? 흥보업사가 밥값을 못하고 있어. 어, 열리네? 나 이거 열라고 가운데로 가는 건 줄 알았는데, 순간적으로. 너무 이제. 어, 이거 뭐야? 아, 잠깐만, 지를. 아, 잠깐만. 못할 뻔해. 여기다 뒤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 끝난다고, 이 길로? 잠깐만, 좀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아, 내가 멈춰놓고 벙쪄서 아무 말도 못했는데 잠깐만요. 그냥 이거 먼저 하는 게 맞대요? 갑시다. 맞으면 해야지 뭐. 뒤에 있는 분은 이거 하고 가는 건가 봐요. 새로운 직업이 해방되어 있군요. 마지막 크리스탈인 건가? 모르겠네? 잔드님의 명령에 따라 너희를 어둠에 쳐넣겠다. 아니, 저기 어디서 만나신 분 같은데? 아닌가? 착각이겠지? 바이오 라이브라 훔치기 타탄이래요, 이름이.
아, 왜 못 훔치니? 데미지 왜 저렇게 세니? 미친놈이니? 티탄. 아, 티탄이라 그래. 타탄이네. 이가탄. 약점 없다. 갑자기 코비시가 말을 놓는데? 약점이 없는 거랑 나랑 말 놓는 거랑 관계 없는 거 같은데? 케알다. 훔치기. 때리기. 훔쳐 제발 진짜. 아, 앵간히 해. 나 지금 훔칠 거야. 죽이지 마. 얘들아. 제발. 야, 잠깐 진정해. 죽을 것 같아. 왠지 다음에 죽을 것 같아, 이제. 잠깐만. 진정해. 방어하고 너는 똑같이 하고 너도 똑같이 하고 너는 방어해. 훔쳐야 돼. 하이포션 훔치려고. 어우, 어우야. 나가서 그런가? 너 더럽게 안다네? 자네에게 썬더를 매겨주겠네. 너 때려주시게. 너 때려주시게. 아, 인간이 하세요. 어. 딜도 안 박히면서. 근데 칼질이 더 세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경험치 많이 준다. 빛의 전사들이여. 잔대라는 자가 내 힘을 악용해서 이 세계를 다시 어둠으로 덮으려 하고 있다. 자, 내 안의 힘을 꺼내서 세계를 뒤덮는 어둠의 구름을 물리쳐라. 실크스탑의 빛의 힘을 모아서 만든 탑이다. 여기서 잔대의 빛의 힘을 잔대는 빛의 힘을 이용해서 게임 너무 많이 했나 보다. 정신 나갔다. 어둠의 구름을 불러내려 하고 있다. 빛의 전사들이여, 실크스탑으로 가서 잔대를 막아라. 새로운 힘을 받습니다. 새로운 직업 나오나 보다. 땅의 크리스탈에게서 축복을 받았다. 그렇다고 합니다. 어휴, 볼까요? 도전까지 달성. 밑에 생겼다. 아까 공수가랑 양파기사가 아래로 빠졌나 보네. 공수가, 도사, 마인, 마계환사, 현자, 닌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총 6개가 생겼네요. 아래로 있어 다행이다. 중간에 섞였으면 끔찍할 뻔했다 진짜. 볼까요? 이거는 나무위키님, 아, 나무위키 들어가서 나무라고 쳤어. 미쳤나봐. 나무위키에 너무 중독된 나머지 나무위키 들어가서 나무라고 쳐버렸어. 병신이네. 자, 땅의 크리스탈. 공수가 몽크의 상위직으로 공수가가 한번 변신을 싹 한번 시켜주죠. 그래도 너가 변신해. 공수가 싹. 오, 태권도 하는 소년처럼 변했어. 모다를 쓰면 에너지를 모아 다음 공격은 배가 된다. 중첩도 가능하며 1회 모으면 2배, 2회 모으면 3배지만 모이시 3회, 3회 모이시 자폭하여 HP가 2분의 1로 줄어든다. 아, 봉크랑 비슷하다라고 합니다. 힘과 체력이 전륜하다라고 해요. 안 쓸 거죠 뭐 당연히. 자, 다음 거는 너는 그냥 용기사로 가야겠다. 꼴을 보니까. 짜잔. 다음 거는 도사라고 해요. 도사가 이거네요. 이거는 백마도사의 상위 직업이다. 그러면은 백마도사로 바꿔야겠네. 아야, 장비 나중에 한꺼번에 맞춰주고 일단 얘부터 해주겠습니다. 도사. 아, 귀여워. 뭐야 뭐야, 남자다워진 줄 알았더니 갑자기. 백마도사의 상위 직업이다. 능력은 방어와 레벨 8의 백마법. 어? 백마도사 상위 직업인데 백마법밖에 못 써? 8레벨밖에 못 써? 파판 3에서 풀피 부활 마법인 어레이즈를 쓸 수 있는 몇 안 되는 직업이다. 그래. 주무기는 지팡이와 완드. 아, 8레벨이 맥스였나? 9레벨이 없었나? 지팡이와 완드. 정신 부정률이 작중 최강이다.
보정은 회복마법과 회복량, 상태상 마법 등에 영향을 준다. 선제 공격을 잘하면 회복마법이 필요 없고 음유 시인만 해도 회복이 충분하기 때문에 필수적이지 않다라고 합니다. 일단 새로운 직업이니까 써봐야겠죠. 이 녀석으로 가고요. 다음 직업은 마인. 여러분, 흑마도사의 상위 직업이 생겼습니다. 마인. 마인. 스파이더 마인. 흑마도사의 상위지 능력은 방어와 흑마법 레벨 8. 파이널 판타지 시리즈의 궁극의 마법이었던 메테오와 플레이. 아, 스포 당했어. 쓸수 있다. 아니야, 본것 같다. 도가가 썼던 것 같다. 지팡이와 완드를 사용하며 지성 보정률이 최강이며 후열 배 치피 수다. 그러나 가뜩이나 닌텐도에서 너프당한 흑마의 상위직인 만큼 호불호가 심하게 갈린다. 세체로 물공캐가 무엇보다 세기 때문에 딜이 시원치 않다. 이런 비밀은 알고 싶지 않았어. 다음 직업은 마계 환사라고 하네요. 한번 볼까요? 너로 봐야겠다. 환술사 상위지지 호환인 것 같은데? 마계 환사. 짜란. 그냥 소환사 아니야? 환술사 아니야? 환술사의 상위 직업으로 능력은 레벨 8까지의 소환 마법과 방어. 환술사와 달리 화판의 주요 소환수 스킬을 그대로 사용한다. 한 소환수의 스킬을 그대로 사용한다. 이 레벨부터는 무조건 고화력의 전체 공격 마법이 나간다. 그렇구나. 68레벨 마법은 오딘, 리바이선, 바하무트, 처치 후 드랍이 되거나 나중에 살수 있다. 그렇다고 하네. 한번 써볼까요? 궁금한데? 그 다음 직업은, 잠깐만요. 어? 잠깐만. 어? 현자. 어? 잠깐만요. 마법사의 상위직 능력은 방어, 흑, 백, 소환 마법. 만능 직업 같지만, MP가 어중간하고 지성과 정신 약점이다. 레벨 8 만렙이 레벨 8 마법이 만렙을 찍어도 4번이고 모든 마법을 쓸수 있는 대신 횟수가 적네요. 마계 환사를 제외한 그러니까 이제 환술사랑 현자는 소환 마법을 쓰면은 랜덤으로 나가는데 마계 환사만 극딜러로 나간대요. 얘는 그럼 적마법사의 물리 데미지 없는 버전이라고 보면 되네. 그리고 책이랑 사전이 장비 가능하다고 합니다. 고민된다. 되게 특이하고 괜찮아 보이는 직업인데 일단은 굳이 말하자면 마계 환사가 지금까지랑 다르니까 마계 환사 써봐야겠네요. 딜러라서 힐이 없긴 한데. 일단 써보겠습니다. 스타 바꿔도 되니까. 그다음 직업은 닌자. 그러면은 어떻게 닌자라는데 이미지가 여태까지 얻은 무기가 닌자 거였나 보네. 마검사기 아니라 레피아를 바꿔줄까요? 레피아는 지금 굉장히 세고 소매치기를 해야 되는데 닌자도 소매치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닌자 또 도둑이랑 사람 없잖아. 너무 노골적으로 욕했나? 그러면 일단 나 어떻게 바꿔줘야 되지? 잠깐만 바꿔 쓰자 뭐. 나중에 보스전 때만 나가서 세이브를 한 다음에 도둑질을 한번 해보는 걸로 그런 식으로 한번 쓰겠습니다. 닌자로 일단 바꿔주자 그럼. 시노비라고 하나요? 닌자 좀 읽어보죠. 파판 3대 사기캐. 음유시인이랑 그 용사냥꾼 그리고 닌자 이렇게 3개가 사기인가 보네요. 특수능력 방어와 던지기. 던지기가 닌자의 존재 이유다. 던지기를 사용하면 무기가
사용하면 가진 무기 중 하나를 선택하여 던져 데미지를 입히고 그 무기가 증발한다. 뭐? 던지기가 최강의 아이템인 수리검이 극단의 데미지를 뽑아낸다. 어. 그러니까 아이템을 던지는 건데 데미지가 너무 세서 사기다 라고 합니다. 나 참 어휴 어휴. 그러면은 도둑으로 갑시다. 아, 내 예상을 깨고 좀 이상하네요. 아 도둑은 근데 직업 레벨이 높아서 센 것 같고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근데 그래 도둑은 가자. 얘를 엔딩 보지 뭐. 뭐 설마 못 깨지는 않겠죠 레벨이 있는 게임인데. 아 뭔가 좀 개판으로 해버렸네요. 안에서부터 하나씩 장비 맞춰야죠. 바뀐 게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았네요. 아 참 이거 이거 다이아 메일 수호의 반지. 반지는 필요 없지 않나? 수호의 반지 다른 애들도 쓸 수 있지 않나? 못 끼냐? 낄 수 있네. 수호의 반지 너가 껴라. 흑의로브 깃털모자. 깃털모자 아직도 낍니다. 우리가 변한 게 없는 게 좀 아쉽네요. 호비시는 비슷하겠지? 골렘 지팡이 하나 있네? 아 골렘 지팡이 괜히 팔았네. 베개로브 낄 수 있네요. 다이아 팔찌 낄 수 있고요. 다이아 팔찌 끼는 건 좀 다이아 팔찌 이미지랑 조금 안 맞는데? 흑두건. 아유 너도 방어력이 좀 후달리는구나. 다이아 장갑. 이렇게 장비는 다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마법을 바꿔줘야죠. 호비식 거를 인구수랑 교환을 해서 이렇게 해줘야겠죠. 이거 한번 재워서 나가자. 아유 근데 드디어 바뀌었습니다. 처음으로 직업을 얻은 이후로 계속 흑마법사만 했는데 드디어 꽃가루에서 졸업을 했어요. 좀 세 보이지 않나요? 세 보이는데 뭔가 머리에 초콜릿이 있어. 초콜릿. 귀여워졌네. 지성보정이 최강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직업 체인지 이후라서 약한 상태일 텐데 약간 45 정도 했을 것 같거든요 흑마법사가. 그건 좀 비교를 해보면 알겠네요. 뭐 구체적으로 몰라도 아, 우리는 들어가는 데미지 보고 그걸로 만족하는 거기 때문에 기분상 일단 내려간 거 확인을 하죠. 내려간 게 58이야? 어? 잠깐만. 어 마법 사용횟수 왜 이렇게 높아? 흑마법사는 1레벨 마법이 40몇 개였는데 얘는 15개고 상위 마법이 높네. 야 이런 거구나. 마인이야 마인. 마계 환사는 이제 오딘급을 10번 쓸 수 있고요. 어, 이런 식이네요. 그리고 강력한 공격만 쓴다 그랬죠. 딜이 굉장히 세겠네. 보자. 스테이더스를 좀 봅시다. 야, 이 지금 높네. 정신력도 높고. 상위직은 상위직인가 보다. 현자가 좀 땡기긴 하네. 솔직히 말하면은. 뭔가 굉장히 버프를 받은 것 같죠? 직업으로? 일단은 저 뒷문으로 나가겠습니다. 거기 가야 되니까. 아무 적도 안 나오고 있네요. 아 뼈고탕 뭐야. 잠깐만 진정해. 아 진정해 진짜. 진짜 진정해 진짜. 야야야 잠깐만. 누가 멋대로 지금 때리래. 그럴 때야? 케이크는 다시 이거 날아내잖아 한 녀석. 일단은 일단 그레이트 데몬을 때리고. 아 왜 이렇게 세게 들어오세요. 하이퍼 타이탄이군요. 하이퍼 한번 때리고요. 버틸 수 있는 건가? 이렇게 일단 갑시다. 자 뭔가 이상하게 때린 것 같은데. 아 야 돼지의 분노. 분노! 아야 잠깐만 나 실수로 눌러버렸다.
데미지가 괜찮은데? 강력기라는 게 조금 흠이긴 한데. 너는 그냥 때리고, 너가 아이템으로 소생을 시켜주고, 때리고. 돈으로 다 회복시키겠습니다. 좀 찝찝하긴 하지만. 마귀의 환사의 실력을 잘 못 받, 마귀 환사란다. 마인의 실력을 아직 잘 못 봤거든요? 근데 이제 뭐, 하이포션은 무한대로 쓸 수 있겠다. 돈이 너무 많아서. 그냥 막 쏟아부어도 되겠는데. 양념치 먹었구요. 쭉쭉 진행하죠. 흑마법사로 열심히 키웠었는데, 흑마법사 레벨 몇이나 되려나? 진짜 많이 쓸 수 있다. 이거 써볼까? 좀 애매한데, 뭔가 쓸라니까, 막상? 아니, 이건 잡겠다. 아까는 후방이었으니까. 야, 후방에서 확 밀리네. 그리고 이제 법사 뒤로 빼겠습니다. 근데 이거 좀 기본기가 초코보 쓰라는 거겠지? 초코보 킥을 쓰라는 거겠지, 기본기로? 통해? 써면 알겠지, 뭐. 어우, 아이템. 릴리스 입맞춤. 크리스탈 방패. 어휴, 방패가 나왔어요. 방패는 지금 안 쓰이고 있죠? 정말 딜을 못 버틸 만한 상황이 아니면 안 쓸 것 같네, 계속. 어휴. 딜러한 아닙니까? 썬더가를 쓰자, 그냥. 그리고 너는 이스케이프 쓰고, 때리고. 썬더가. 근데 횟수가 늘어난 거는 확실히 강점이네요. 저비 마법을 쓸 필요가 없으니까. 상위호환이라는 말이 맞네. 저래 맵을 좀 난사하기는 좀 부담되네. 아이고, 좋은 거 나왔다. 딱 봐도 좋은 거보다. 크리스탈이 다이아보다 단단하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방어력 차이가 좀 심하네? 15나 나네요? 백의 향기. 빨리 페널티가 빠져줘야지 될 것 같은데. 이거 좀 위험한 것 같은데. 크리스탈 장갑. 어허, 이렇게 나를 귀찮게 하다니. 야, 잠깐, 얼마 차이 나는 거야? 와, 장갑이 15가 차이나? 그러면 내피아 주자. 야, 장갑 너무 웃기는구나. 아, 다이아까지는 되잖아. 근데 크리스탈은 안 돼? 갑자기 이제 탱커의 탱킹력이 차원이 달라졌습니다. 갑자기 크리스탈 헬멧 특이하네요. 갑자기 선을 넘는 것 같은데. 급하게 넘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레피아는 벌써 펠리가 풀렸네요. 레피아만 믿습니다. 빨리 보고 싶다, 얼마나 쓸지. 마법사 기대하는 게 많기 때문에. 아, 그만 빼고택해. 아, 그냥 쏴라. 초코보 킥. 아, 개쓸모 없어. 야, 너 왜 이렇게 쎄? 와, 근데 너무 평타 수준인데? 아, 이것보단 좀 쎄야 될 것 같은데. 잠깐, 이거 페널티 풀리면 쎄지겠지? 믿습니다. 제발요. 나한테 희망을 주세요. 아, 근데 왜 하이포션을 99개밖에 못 들라나? 만 개 줄 수 있나? 천 개? 제출 길인 것 같죠? 아래로 한번 가야겠네. 더블 하켄이라는 걸 먹었습니다. 뭔 템인지 볼까요? 아, 도끼야? 아, 오랜만에 도끼네.
빨리 페널티나 풀어야겠다. 이거 너무 힘들다. 야, 분리자간은 왜 10개야? 분리자간은 쓸만한 기술이잖아. 썬더가 써야겠네 그냥. 아이슨부터 쓰죠? 너무 약하네요. 트코인. 아, 믿습니다. 마이니는 믿습니다. 아, 그래도 저는 평균만 하면 돼요. 많은 거 안 바랍니다. 우리 마이니한테. 지금 불안한 거는 마귀 환사보다 약할까봐 좀 불안하긴 하거든요. 투자가 된 게 좀 다르니까. 얘는 흑마법의 길을 걸어오다 마이니 된 거기 때문에. 아이고, 브레이크 블레이드? 저 검이죠? 검 쓰는 분이 없죠? 데미지나 볼까요? 아 이거 너무 밑에까지 보려니까 너무 귀찮다 이거. 125회 석화효과. 오 굉장히 세네요. 디펜더가 95였죠? 석화효과까지 있네? 석화면은 사실상 끝나는 거 아닌가? 아니 보스급은 안 걸리겠지만. 아 이거 세다. 풀렸나 본데 페널티. 일단 횟수가 는 거는 확실하게 좋은 것 같고 평균 데미지가 올라가네. 이제 봐야죠. 65. 1.5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능 자체는. 야 그럼 셀 것 같기도 하고. 1.5배면은 횟수 는 데다가 근데 이런 식으로 풀어놨구나. 저레벨 마법이 너무 남아도는 그 현상을 잘 갈무리했네. 대단하네. 이거 바위 타입인 것 같은데 돌 정.. 썬더 통하나요? 알고 보니 물 타입인가? 통하긴 하네. 야 근데 데미 저렇게 들어가면 너무 너무 화나지. 솔직히 풀렸는데 1800이 뭐야. 믿는다. 아직 나에겐 8레벨 마법이 남아있어. 아직 무기도 안 바뀌었고 믿습니다. 마귀 한사보다 세야 돼. 마귀 한사보다 무기 좋아 지금. 걸어온 길이 달라. 흑마법사의 길을 걸어왔어. 제발. 피닉스의 깃털. 뭔가 자꾸 뭐 헨젤 그레텔 마냥 아이템을 다 떨궈놨는데 당황스럽네요. 저희가 끝인가 보다. 여긴 벽에 뭐 안 숨겨놨겠지? 아 근데 우리 마귀 환사가 진짜 페널티가 안 풀리네. 와 진짜 오래가네. 수호의 반지. 오 좋아보이는데 이거잖아. 근데 지금 다이아 저게 너무 좋아서. 다이아가 크리스탈이 12 차이 나죠 크리스탈 장갑이랑. 이 티어를 여기서 주는 건 좀 아쉬운데. 이러면 더 좋은 게 안 나온다는 거 아니야. 아 뭐야. 어 뭐야. 아 이런 길을 왜 해놨어. 너무 역겹잖아. 아 그냥 썬더 라를 써라. 이게 맞겠다. 야 근데 속도 차이가 진짜 안 나네. 한 번이라도 좀 먼저 때릴까봐 이렇게 한 건데. 홀리 랜스? 아, 여기서 더 나온다고? 더 센 게 나온다고? 공룡보다 세진 않겠지? 야, 씨. 성속성? 125? 140이 맥스겠지, 랜스 계통은? 한번 밑까지 내려가서 아이템 다 보겠듯. 덩치가 좀 다르신데, 지금까지 분들이랑은? 킹 베이모스? 아, 불은 안 통하겠지. 굳이 하자면 분리자가 통할 것 같은데? 아 근데 내가 이렇게 돼버리니까 라이브러를 못 쓰네요.
아, 카타스트 한번 가자. 아, 훔쳐봐. 한번 뭐 좋은 거 있나? 잠옷인 것 같은데? 수호의 반지를 줘? 니가? 아, 이거 도둑이 잘 가져왔다. 야, 잠깐만. 데미 저거 들어간다고? 참절검. 어, 이펙트 겁나 길어. 참절검! 아! 보스니? 블리자가 안 통했고, 썬더가 한번 써보죠. 아,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겠네. 보스인가 본데? 어, 잠깐만. 900이라니. 아, 잠깐만, 왜 그래. 야, 야, 야. 보스잖아, 얘. 잠깐만, 딜 찍노 해야 되는데, 이거 진짜 진심으로? 다음으로 가. 어, 너 아니, 왜 안 통해? 메가 플레어. 그래, 있네. 내가 당했던 거잖아. 어. 야. 에이. 아, 야, 잠깐만, 뭔가 이상한데? 야, 살리는 거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 잠깐만, 이게 안 죽어? 아, 레벨업을 해야 되는 거야? 어, 잠깐만. 약점을 봐야 되네. 이거는 조합을 짜서 리벤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레벨업을 좀 해야겠네. 메인이잖아요, 이거는. 그쵸? 메인이 아닌가? 아, 메인이겠지. 일단은 나가고, 일단은 들어가고. 마계 환사는 충분히 봤죠? 아, 막. 아, 세이브 안 했어요? 잠깐만. 아야, 아, 잠깐, 보스 전부터야? 아. 아, 붙어. 실을 방종하고 다음에 보스전 깨고 레벨업 노가다까지 해야 되는데 좀 아쉽잖아요. 아, 너 약점 없었지? 그냥 죽인다. 이게 뭐 갖고 있었죠? 하이포션 갖고 있었죠? 때리겠습니다. 빨리 죽여. 귀찮아. 와, 근데 얘랑 비교하면 너무 압도적으로 센데? 뭐 말이 안 되게 센데? 얘랑 비교하면? 이렇게 해서 13,000 정도로 하고, 어, 끝나죠? 겁나 약함. 그러면은 조합을 이렇게 짜죠. 그, 아, 백마법사 상위호환을 써야 되나? 아니, 현자를 써야 되나? 근데 현자를 쓰게 되면은 제가 마법을 이제 흑마법을 써서 평타를 쳐야 되는데, 솔직히 마인이 더 세겠죠, 데미지는? 근데 마인보다 약한 데다가 플러스로 마법 횟수가 적은데 해용마법이랑 흑마법을 같이 쓰면 횟수가 이제 공용을 쓰는 거잖아요. 그럼 안 좋은 것 같은데? 처음법은 뭐 논외고. 일단 나가. 일단 나가. 세이브하고, 세이브 두 번 하더라도 일단 나가. 밸런스를 제가 깨버렸거든, 조합에 지금. 아, 왜 문이 하나 더 있는 거니? 아휴, 정말.
일단은 그러면은 조합을 짜고 노가다를 한 다음에 노가다를 한 다음에 풀버전을 찍겠습니다. 방송을 안 한 채 노가다를 해야겠네요. 일단은 직업부터 변경을 해주죠. 녀석 같은 경우에 이제 확실하게 마인으로 갈 거고요. 마인! 도사를 가야겠죠? 네. 회복을 한다고 치고 도사를 갑시다. 풀피까지 회복을 시켜줘야 되니까 확실하게 회복. 그리고 좀 귀여우니까 그 도적은 안 바꿀 거고 인구수도 안 바꿀 거죠. 근데 용기사 모르겠어. 바꿔줘야 되나? 용기사 상위 호환인 전사는 없었죠? 공수가가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아휴 도사랑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네. 이대로 그냥 쭉 키워야 됐네. 자 들어가. 자 아이템을 아까 먹은 데까지 다 회수를 하고. 아 다 회수가 안 되지. 회수하는 도중에 잡혔죠. 어이 깜짝아 번개친다. 어 깜짝 놀랐네. 킹 베이모스 나오는데 전까지 해서 아이템 다 먹어두고 돌아다니면서 레벨업 시켜서 다음에 키겠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봬요. 뿅! 뾰뾰!